음. 음. 하나 둘 안녕하세요. 데스틸. 하나 둘 마이크. 누구 들어오신 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우리 지금이 아직 30분이 안 됐구나. 30분 조금 넘으면 시작하죠. 오케이. 뭐 먹을 것 좀 가져올걸. 음, 27분. 살짝. 비트레이트 4,500. 1,500. 적용. 안녕하세요. 이 조명을 이렇게 두니까 실제 내 모습보다 날씬해 보인다. 조명을 옆에서 받으니까 실제 모습보다 날씬해 보여요. 28분, 2분 남았네요. 자. 시간. 30분. 30분. 저도 준비 다 됐습니다. 편집. 본격 건축 유튜브 채널 바르사가 선생의 운영자인 건축가 이병기 님을 소개합니다. 아이고, 이 밑에 있는 거 이거 없어졌구나. 안녕하세요, 가우디 선생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거 와우, 오신 분들 많네요. 네. 너무 배고파서 밑에 가서 새우깡을 하나 가져왔어요. 제가 몰랐는데 지금 방학 중이라면서요. 네, 방학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왜냐면 방학 때마다 우리 가우디 관심 있어 하는 친구들이랑 같이, 여기 인사하신 분 있네요. 가우디 건축학교, 그래서 제가 가우디 강의를 막 여기서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못할 것 같고, 그래서 유튜브에서 할까봐요. 오늘 그거 어떻게 할까, 뭐 그 얘기도 좀 한번 해보고요. 일단 지난 시간에 이야기하던 거 마무리 짓고, 그리고 그래도 시간이 남으면 가우디 10강이라고 제가 만들어 놓은 강의가 있거든요. 전 가우디 10강에서 10번 강의하는데도 늘 뭔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제 이거 카메라 워킹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저 보세요. 짠! 그리고 뭔가 감성적인 접근을 할 때는 카메라를 조금 더 가까이 오면서 이 실시간 뭐 라이브라는 것이 뭐 제법 재미가 있더라고요. 뭐 그래서 요즘에 무슨 편집에 이런 데 재미를 붙여서 좀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여지껏은 이제 한 10명쯤 들어오셨네요. 그럼 이제 지난 시간에 하던 이야기 마저 하고, 가우디 10강을 어떻게 할 건지 그것도 이야기하고요. 뭐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모던 건축에 대해서 좀 관심 있어 하셨잖아요. 스페인에서는 가우디 건축을 모데르니스마 카탈라, 그래서 가우디 건축을 모더니즘이라고 불러요. 실은 모더니즘이라는 이름이 건축 이론가들을 참 복잡하게 하는 개념입니다. 모던. 이따가 가우디 첫 강의할 때 그 이야기를 조금 하게 될 겁니다. 왜냐면 옛날에 로마네스크, 그러면 로마 사람 같은 이라는 뜻의 형용사입니다. 로마네스크, 그러면 고딕, 그러면 고트족 같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북방 계열의 어떤 민족들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단어들이에요. 로마네스크, 고딕, 로만티시스모, 그러면 낭만주의, 뭐 뭔가 분위기가 떠오르잖아요. 근데 모데르니스모, 그러면은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말은 그것과는 좀 더 결이 다릅니다. 이따가 이야기를,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면 아마 하게 될 거예요. 이 모더니즘이라는 말은 지금 이야기를 안 하고는 할 수가 없구나. 모데르니스마, 왜 가우디와, 왜 르코르비제와 가우디라고 하는 이렇게 결이 다른 건축가가 하나의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하나의 묶음으로 묶일 수 있느냐면, 이 모더니즘이라는 말 자체가 갖고 있는 애매모호함이에요. 위대한 유사님, 네, 잘 오셨습니다. 출석 열어드릴게요. 위대한 유사님도 오셨고, 임승영님 오셨고, 이거 울지마 까꿍은 본명은 아니신 거죠? 네, 여튼 그래서 이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말부터 한번 정의해 볼게요. 우리가 무슨 모더니즘 그러면 우리는 이게 무슨 학술 용어처럼 생각하잖아요.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 그러면은 뭔가 우리가 막 대단한 것을 아는 것 같은 느낌인데, 실은 유럽 사람들한테 모더니즘 그러면 그냥 평상시 쓰는 말에 가까운 느낌이 있어요. 우리가 라틴어권이 아니니까 이걸 무슨 굉장한 개념어인 것처럼 쓰는 거죠. 모더니즘. 이즘 그러면 어떤 가치 체계를 말하는 거고, 모던이라고 하는 건 형용사죠. 실은 이 중에 뜻을 가지고 있는 건 하나밖에 없는데, 제일 앞에 있는 말 모드. 영어에는 모드, 스페인 말은 모도. 모다. 모도모다. 모도 남성 여성일 때 모도모다 되고, 그리고 라틴어에서는 모도라고 부르는 이 단어 하나만 뜻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다 여기서 파생된 단어, 모더니즘이라는 말. 모도라고 하는 라틴어가 무슨 뜻이냐면 지금. 지금이 모도입니다. 지금이 모도. 지금이 모도니까 그냥 우리 지금 평상시에 쓰는 말로 표현하자면, 모더니즘은 오늘날의 이즘이니까요. 오늘날의 가치체계를 가지고 있는 건축, 뭐 이쯤 될 겁니다.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근데 말이 이상하죠. 아니 그럼 오늘날의 것이 아닌 건축이 있나? 당시의 시대상을 놓고 보셔야지 돼요. 우리가 머릿속에서 떠올리는 모더니즘은 실은 1920년에서 30년 중부 유럽을 중심으로 발달한 철근 콘크리트와 철골 구조라고 하는 새로운 건설 구조 체계를 이용한 어떤 건축물을 머리에 떠올리잖아요. 그 박스를 해체한 오늘 잠깐 이야기할 신조형주의 계열로 보자면, 데스틸에서 시작하는 신조형주의 계열로 보자면, 철골 구조를 더욱 이용하기 좋아하는 미스 반 데어 로에로 대표되는 신조형주의 계열이 있다고 하면, 뭐 덩어리감을 충분히 잘 보여주고 있는 이 남쪽 유럽의,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죠. 남쪽 유럽의 지중해 햇빛에 더 잘 어울릴 것 같은, 여전히 덩어리감을 가지고 있는 건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스 반 데어 로에나 헤리트 리트펠트나 이 북유럽의 건축가들이 뭐 이 건축의 입방체를 이렇게 분해, 그러니까 건축의 입방체를 이렇게 풀어 헤치는 과정으로 진행되었다면, 아돌프 로스 생각해보세요. 뮬러 하우스, 몰러 하우스, 전혀 입방체가 깨트려지지 않고 오히려 순수한 입방체를 드러내고 있거든요. 사보이 주택도 그렇고요. 르코르비제 나 아돌프 로스 같은 사람들은 입방체를 깨트리지 않고도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근대 건축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근대 건축은 하나의 양식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스타일, 그러니까 이미 체계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하나의 격식이 있어야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모더니즘을 스타일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모더니즘은 그 말 그대로 풀어 쓰자면 오늘날의 가치체계를 담고 있는 건축.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기에는 고전의 시대를 벗어난 시절. 그래서 야, 이건 완전히 요즘 거 같은데? 이건 완전 요즘 거 같은데? 이렇게 부를 만한 건축이 모더니즘이라고 그때 시절에는 그렇게 이름을 불렀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프랑스 말로 아르누보라는 거 있잖아요. 아르누보. 가우디도 아르누보 시절의 사람이고, 아르누보의 일종으로 보시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아르누보라는 말 자체도 모더니즘이랑 거의 붙어 있잖아요. 왜냐면 아르누보가 프랑스 말로 아트, 뉴 아트, 새로운 예술이라고 하는 뜻이고, 오스트리아 비엔나 세데션이라는 말은, 세데션은 이거죠. 분리파. 이전과 분리되었다. 그러니까 이 모더니즘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사람은 다 이전과는 분리된 무언가를 표방하고 나서는 겁니다. 독일권에서는 유겐트스틸이라고 그러는데, 유겐트 젊은 양식이라고 하는데, 왜 젊으냐면 이전에 있었던 오래된 양식과는 구별되는, 그러니까 이 모더니즘은 오늘날의 건축, 오늘날의 정신을 담고 있는 건축이라고 생각하시면 그 모든 것을 담기에 그렇게 복잡하거나 이렇게 틀리지 않은 개념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무슨 이야기를 했었냐면, 데스틸 그리고 이 헤리트 리트펠트의 적청 의자, 이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기 원했었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가 끝을 냈죠. 네. 헤리트 리트펠트와 같이 그 데스틸, 옛날에 드 스테일이라고 부르다가 데스틸, 요즘에 예전에 데스틸이라고 부르다가 요즘에 드 스테일 이렇게 부르는 것 같아요. 네덜란드어니까 뭐 정확한 발음은 네덜란드 사람들만 알고 있겠죠. 근데 이 사람들이 적청황, 몬드리안의 그림에서도 그렇고 이 적청황 그리고 무채색이라고 할 수 있는 흰색, 검정색으로 돌아가서 이 조형, 새로운 시대의 조형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이렇게 만들어 보려고 한 이유는 이전에 제가 느끼기에는 이전에 있었던 조형 예술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실은 자신의 아름다움을 드러낼 수 없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본격 건축 유튜브 채널 바르사가 그게 상생의 무슨 말이냐? 그게 무슨 말이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르네상스 이후에 회화라는 것은 그 이전의 회화는 그렇지 않았지만 투시도법이라는 것이 발명된 이후로 2차원에 계속 3차원의 이 이미지를 담으려고 하는 거야. 2차원이라고 하는 이 캠퍼스상에 3차원의 이미지를 담으려고 무지하게 노력하고 있었죠. 이 투시도법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3차원 입체를 어떻게 하면 2차원의 과학적인, 광학적인 하나의 프로세스를 통해서 담을 수 있을까? 그게 투시도법이죠. 그래서 르네상스 이후에 회화라는 것은 자꾸 3차원을 담으려고 하고 있었고, 근데 3차원 조형 예술인 건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건축은 이 비례라는 것을 따지고 있었거든요. 고전, 신고전의 시대까지, 여전히 신고전의 시대에 있으니까요. 신고전의 시대는 비례를 따지는데요. 비례를 따지기 위해서는 한 면에 있어야지 돼요. 한 면에 있으면 왜 비례를 따질 수 없느냐? 비례라는 것은 두 개의 물체가 가지고 있는 상대적인 크기 같은 것을 따집니다. 근데 내가 여기 있고 요 앞에 요 물통이 이렇게 있으면 나하고 얘하고 아무 관계가 없으면 이 사이에 비례를 어떻게 따지겠어요? 이렇게 있는데 이 코가 눈에 비해서 크거나 작거나 뭐 이런 느낌을 갖기 위해서는 실은 비례를 따지기 위해서는 건축은 평면 예술이 되어야지 비례를 따지기에 더욱 적합합니다.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시절에는 특히 그리스 시절에는 이렇게 건축물이 있으면 그 앞에 이렇게 포티코라고 하죠. 이 팀파늄이 삼각지붕이 달려있는 이런 입구 같은 것이 앞으로 쭉 나와 있었는데 로마에 있는 판테온도 들어가는 입구에 이렇게 입구가 삼각형 입구가 앞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르네상스 시대 이후가 되면 이미 사람들이 도시 안에서 밀집해서 살고 있을 때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건물이 이렇게 요철이 앞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면 실은 도시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불합리해요. 그 옆에 가서 노숙자들 잠자고 있고 강아지 저녁에 술 취한 사람들 술 취해갖고 오줌 싸고 가는 데가 어딘지 잘 생각해보세요. 이 입구가 볼록 튀어나와 있는 이 옆부분 이런데요. 그래서 그리고 도시의 입장에서 봤을 땐 이 길이 가지고 있는 이 하나의 선, 그 선이 깨지는 순간 이 도로가 가지고 있는 도시적인 질적인 가치도 떨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그리고 비례라는 입장에서도 건축예술은 굉장히 2차원적으로 이 앞에서 안녕하세요 조이채님 반갑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돌출되어 있었던 이런 문들도 자꾸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 그 앞에 로마 판테온처럼 실제로 삼각형 지붕을 두고 입구가 돌출되어 있었다고요. 여기가 입구예요 봐주세요 이렇게 충분히 돌출되어서 그 역할을 해줬는데 그것을 못하면서 안으로 들어오면서 건축물은 어떻게 되냐면 스페인어로는 블리에게라고 그러는데 그게 뭐냐면 이게 실은 옛날엔 앞에 있었던 또 다른 하나의 덩어리의 입체였다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 벽면을 막 꺾어요. 이 종이 접듯이 옛날엔 진짜로 이 인면 앞에 이런 입체로 있었던 하나의 입구가 있었다면 지금은 그 입구가 이 벽면 안에 들어가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런 효과를 낼 수 있느냐면 이걸 이렇게 잡고 이걸 이렇게 잡고. 그래서 서양 건축 역사에 보면 반기둥, 4분의 1 기둥, 벽기둥, 벽기둥도 반기둥, 2분의 1 기둥 이런 기둥들 이야기를 서양 건축사 시간에 배우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벽면에서 그림자로 보면 더 잘 보일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조금 잘 보이는구나. 이 벽면에서 입구라는 것을 구분해 주기 위해서 벽면을 이렇게 살짝 접는 정도. 옛날에는 하나의 입체로 앞에서 튀어나와 있었어야 되는데 도시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살짝 접히는 정도가 오히려 더 편리하다고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3차원 예술이었던 건축이라는 것은 계속 2차원이 되려고 이렇게 가까워지는 거죠. 그래서 데스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반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2차원에서만 할 수 있는 예술이 무엇고 3차원에서만 할 수 있는 예술이 뭐지? 지금 제가 하는 말을 잘 집중해 보세요. 2차원에서만 할 수 있는 예술, 색면파라는 게 있었죠. 색면파라는 것은 마크 로드코 같은 사람요. 하나의 거대한 면이 하나의 색채로 채워진 면, 색으로 채워진 면, 그 거대한 면 앞에서 우리가 느끼는 어떤 숭고함이라고 그럴까요? 그건 오로지 2차원 예술에서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아무런 형태가 없고 심상만 온다고 그럴까요? 색으로 채워진 면 앞에서 받는 그 숭고한 느낌, 그것도 색면파도 실은 현대예술이죠. 이전에 2차원에 3차원을 어떻게든 압축해서 그 과학적인 방식으로 담으려고 했었던 이 소점을 가지고 있는 이 투시도를 벗어나서 어떻게 하면 2차원에서만, 우리만 2차원 캔버스로만 줄 수 있는 가장 본질적인 것을 남길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걸 환원주의라고 하는데, 환원주의라는 건 근본으로 들어가서 가장 기본이 되는 엘레멘트, 가장 기본이 되는 엘레멘트들만 남기고 그것만으로 가지고 작업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게 데스틸 운동의 제일 기본이 되는 생각인 것 같아요. 과학적인 것의 발전이 있었죠. 광학의 발전은 빛을 어떻게 보게 됐냐면, 예전에 빛은 뭐 정말 우와 위대한 무엇, 하나님이 만든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이 조형 세계를 바라봤는데, 광학의 발전은 세상을, 조형 세계를 어떻게 보게 됐냐면 적청황, 이 세 가지 색깔의 조합으로 이 모든 색을 만들 수 있어. 이 모든 색을 분해해보면 결국은 가장 기본적인 원소가 되는 것은 적청황, 그리고 무채색인 흰색이랑 검정색.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데스틸이라고 하는 이 운동하는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도구들은 이런 거예요. 적청황. 적청황이 어디가 적청황인지 한번 보세요. 자, 제가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한번 해볼게요. 제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면요, 안 되네요. 이 모니터에 있는 한 부분을 캡처해서 지금 확 확대해봤어요. 근데 이 모니터가 갖고 있는 한계 때문에 그게 아니라 흐릿해지기만 하는데, 안녕하세요 이창민 씨 반갑습니다. 흐릿해지기만 하는데, 실은 제가 원하는 건 뭐였냐면, 이 모니터를 제가 돋보기를 두고 이렇게 가까이 가서 보면, 실은 이 모니터는 RGB라고 하잖아요. 세 가지 색깔의 조합으로 되어 있어요. 이 모니터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화면이 제가 Full HD로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1920x1080이라는 해상도로 되어 있는데, 그 해상도에 뒤에 붙는 말이 픽셀이라는 말이 붙잖아요. 이 픽셀이라는 말이 이 RGB, 그러니까 적청황이라고 하는 빛을, 색채를 이루고 있는 세 가지 요소의 최소단위죠. 이것들이 1920개가 쌓이면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화면이 되는 거예요. 여튼 이 적청황이라는 것에서 적청황이라는 과는 이 색깔의 의미도 그렇고요. 수직과 수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이 캔버스를 이룰 수 있는 최소한의 단위. 이 캔버스는 적어도 X, Y축은 있어야지 이 캔버스를 만들 수 있으니까 수직, 수평, 그리고 흰색, 검정색, 밝고 어둠이죠. 그리고 적청황이라고 하는 이 요소들은 우리 세계, 적어도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조형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단위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 근본적인 요소의 조합으로만 무언가를 만들려고 한 거죠. 중요한 건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2차원 회화를 만들고 있는 화가들은 2차원으로, 그리고 3차원 조형 공간을 다루고 있는 건축가들은 완전히 3차원을 향해서 가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그림 중에 컴포지션, 이분들이 컴포지션이라는 말을 아주 좋아해요. 이따가 또 그 얘기도 하게 될 겁니다. 평면을 구성하는 거예요, 구성. 왜 컴포지션이라는 말이 중요하냐면, 여기 있는 이거 보세요. 얼핏 보면 무슨, 이걸 뭐라고 할까요? 내 눈에 보기에는 트리처럼 보이는데? 근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다 트리라는 이름을 붙이는 순간 보는 사람들은 이걸 트리라고 하는 오브제로 보겠죠. 근데 이 사람들은 이걸 트리로 보기 원치 않는 거예요. 뭐라고 이름 붙이냐면 컴포지션이라고 붙이죠. 왜냐하면 내가 보고 있는 이것은 지금 저 틀이라고 하는 오브제를 만드는 것이, 그리고 재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가지고 있는 빛과 색채, 그것의 조합, 그것의 구성만 보고 있는 거거든요.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따가 의자에 갔을 때도 그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한번 보셔요.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 그러니까 이 테오 반 데스부르흐라고 하는 건축 베이스의 조형예술가, 데스틸 운동의 굉장히 주요한 창립 멤버이기도 하고 굉장히 주요한 건축가였죠. 테오 반 데스부르흐, 이게 원음에 가깝다고 들었어요. 옛날에는 테오 반 데스부르흐라고 불렀는데, 저 학교 다닐 때는 테오 반 데스부르흐래요. 부르히. 이 사람이 3차원 공간, 그러니까 건축, 지금 여기 제가 여기에 그리고 밑줄 치고 있는 것이 메종데 아르티스테, 그러니까 메종데 아르티스테, 아티스트의 집이라고 하는 그것의 액소노메트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건축가는 이 지금 개념도를 보면 덩어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비, 바람을 피해야지 되기 때문에 건물은 지붕이 덮고 입방체를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이 벽과 저 벽이 상당히 다른 캐릭터, 지금 이 색깔로 캐릭터를 구분하고 있죠. 상당히 다른 캐릭터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에 꽉 닫혀진 입방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림으로 그려보면, 우리 가우디 이야기하면서도 여러 번 이야기한 적이 있었어요. 자, 보세요. 가우디 이야기하면서도 여러 번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가 어떤 방에 들어가면 이렇게 그 방을 12개의 선분으로 그릴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공간은 1, 2, 3, 4 중에 4 정도는 바닥면이니까 이게 뭐 다르게 처리되어 있겠죠. 재료가 전혀 다르니까. 사람이 걸어가고 마찰 이런 걸 버텨야 되니까요. 하지만 1, 2, 3이라고 하는 이 평면들이, 하나하나의 평면들이 우리 아파트에서 보면 다 벽지로 둘러져 있잖아요. 벽지로. 똑같은 재질. 1, 2, 3이 똑같은 재질이라고요. 그러면 이게 하나의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1, 2, 3이. 이건 벽이고 이건 천장이고 이건 벽. 벽은 무언가를 받치는 부재고 이건 받쳐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재질로 벽지라는 것으로 둘러져 있기 때문에 이 세 개가 같은 질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 건축이 갖고 있는 한계, 비나 비바람, 그리고 겨울에 추운 것을 벗어나야 하니까요. 입방체를 이루어야지 된다라고 하는 그 한계를 벗어나서 무언가를 계획해 본다면 어떻게 될 거냐면 지금 데스틸 운동하는 사람들은 이쪽은 노란 면 그리고 여기를 노란 면으로 칠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럼 떡이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는 요런 데가 물론 이렇게 이 데스틸 헤리트 리트펠트나 뭐 미스 반 데어 로에나 그 어떤 사람도 이 면을 다 채우지 않아요. 왜냐면 다 채우면 색칠한 것이 되고 이게 하나가 따로 떨어져 있는 오브제라는 느낌을 주지 않거든요. 제가 이 데스틸에 있는 한 사람이라면 이 1, 2, 3 중에 한 개의 면 정도만 색칠할 거예요. 그래서 이 공간이 갖고 있는 이 덩어리감, 위요감, 내가 이 안에 들어와 있고 이게 나를 사방으로 둘러싸고 있어. 이 위요감을 깨트리려면 1, 2, 3이라고 하는 이 면 중에 적어도 한 면에는 엄청나게 강렬한 캐릭터를 주어서 그 다른 면들과는 분리되어 있는 무엇처럼 보이게 만드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지금 들으시는 분들이 이해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답을 한번 주시면 제가 지나가 볼게요. 그리고 그렇게 어렵진 않죠? 데스틸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3차원 공간에 3차원 공간 중력에 매여 있지 않고 공중에 붕 떠있는 몇몇의 요소들이 만들어내는 어떤 공간감, 그 긴장감을 만들려고 노력했어요. 자, 이따 미스 반 데어 로에까지 그것을 한번 진행해 볼 겁니다.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테오 반 데스부르흐의 이 드로잉, 이 드로잉도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 건축가한테는 크리티컬한 드로잉이라는 것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테오 반 데스부르흐는 평면으로 그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왜냐하면 테오 반 데스부르흐는 3차원 예술이라는 것은 바닥도 없고 천정도 없고 아무 곳에도 고정되어 있지 않은 하나의 색채로 굉장히 캐릭터화되어 있는 이 요소들이 갖고 있는 긴장감을 만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만드는 건 집이 아니에요. 이 면과 이 면이 만나고 있는 이 긴장감을 만드는 거예요. 자, 한번 이야기를 더 진행하기 전에 한번 실제 사례를 좀 보면 좋겠어요. 제가 그래서 유튜브에서 이런 사람들 이 유튜브 영상을 한번 골라봤는데 이 영상 나중에 여기 찾아가서 보세요. 이 사람 이름이 이렇습니다. 이분 미넨 히켄 뭐 저희 읽을 수가 없는데 이쪽에 있는 이 사람 유튜브 채널에 가서 직접 보시기를 권합니다. 이 사람이 이 안에 있는 지금 헤리트 리트펠트라고 하는 이 데스틸 이 신조형주의 개념을 가지고 가장 현실적인, 가장 실현 가능한 건축적인 사례를 만든 것이 아마 이 슈뢰더 하우스가 거의 처음이라고 생각하셔도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슈뢰더 하우스는 1920년경의 주택이고요. 가우디 살아있을 적입니다. 자, 보세요. 테오 반 데스부르히의 집은 아니지만 같은 사조이기 때문에 같은 공간감을 어느 정도는 공유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적청황이라고 하는 색깔은 이 색채를 이루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죠. 우리가 그 도면, 테오 반 데스부르히의 도면에서 보았었던 공중에 부유하고 있었던 색채, 색면들은 지금 이런 방식으로 실현되는 겁니다. 이 바깥에 있는 이 가구들이나 구조체들을 보면 다 얽혀져 있는 방식이 제 지금 손에서 보는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전 이게 지금 이게 아주 감동적이었어요. 지금 이거 뭔지 아셔요? 네, 초코릿도씨 어서오세요. 아까 이 데스틸, 이 신조형주의 자들은 세상을 분석적으로 보는 거죠. 환원적으로 들어가서 보려고 하고, 빛조차도, 색채조차도 분해하고 분해해서, 색채를 분해하고 분해해서 어디까지 들어가냐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색채, 이거 와, 어떤 사람들은 우와, 이거 진짜 이 보라색 어떻게 만든 거지? 막 진짜 오묘한 색깔이다. 근데 그런 걸 원치 않는 거예요. 야, 너 이 미켈란젤로가 만들었던 이 벽화의 이 보라색 보고 그 오묘한 색에 놀랐지? 근데 그 오묘한 보라색도 결국은 이 적청황이라고 하는 이 근원적인 색깔의 조합에 불과해. 그 한치의 애매함도 없이 이 적청황이라고 하는 이 아주 환원적인 요소, 제일 근본에 가 있는 이 요소를 가지고 직접 공략하는 거예요. 이 조형 세계를. 근데 방금 제가 보여드린 그 장면이 왜 저는 아름답다고 생각했느냐면, 이 사람이 지금 어디까지 분해했는지 한번 보세요. 이게 뭐의 분해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뭐의 분해라고 생각하셔요? 우리 누구 한번 답을 들어볼까요? 이게 뭘 분해한 거라고 생각하셔요? 뭘 분해한 걸까요? 이창민 씨! 아, 이창민 씨 학생 아니라고 했죠? 조희채님, 이 전등 왜 이렇게 요란하게 생겼죠? 아무도 답 안 해주실 거예요. 아무도 답 안 해주실 건가요? 여기 사람 있어요? 인터넷 끊어졌나? 나 지금 인터넷이 끊어졌나? 그걸 확인하고 있어요. 아, 네. 사람은 있는 거죠. 아, 네. 사람은 있다고 댓글창에 답이 올라오네요. 네네. 자, 제가 말하면 깜짝 놀라실 준비하세요. 전 이걸 누가 설명해 준 건 아니지만 이걸 보면서, 왜냐면 데스틸이 환원주의라는 건 학교에서 배운 적이 있으니까. 환원. 가장 근본적인 더에 가면 무엇이 있을까? 색채를 분해하면 적청황. 이 2차원, 이 캔버스라는 것을 분해하면 수직과 수평. 그래서 처음에 아주 데스틸 운동이 처음 시작할 때 제일 시리어스한 멤버들은 대각선도 안 써요. 어떤 2차원 XY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 그 긴장감만 가지고 무언가를 만들기 원하는 거, 가장 환원적인. 근데 지금 여기 있는, 네, 여기 있는 이 전등은 제가 보기엔 몬드리아니 데스틸 운동의 창립 멤버일걸요? 아무튼 굉장히 중요한 멤버 중에 하나예요. 몬드리안이 회화 쪽에서 그것을 아주 적극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지금 보고 있는 사례는 그 같은 개념을 3차원 예술인 건축에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옆에 있는 건 제가 보기엔 뭘 분해하고 있는, 이장미씨 좋아요. 보세요. 우리가 예전에 빛이라는 것도 확 이 판테온 신전에서 꽉 내리치는 이 빛은 그 빛을 뭐라고 그래요? 장엄한 빛이라고 그러잖아요. 빛이라는 것 자체도 막 그랜저, 마그니투드, 막 그러는, 와, 이거 위대하고 대단한 빛이라고 생각하고 거기다 막 상징적인 가치를 막 불어넣고 있었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 이 옆에 있는 이 전등은 빛을 분해하고 있는 거예요. 빛까지 분해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 빛 사방으로 펼쳐나가는 이 빛 있지? X축, Y축, Z축으로 만들어진 이 막대기에서 나오는 거지롱. 이렇게 말하면서. 진짜 놀라운 이야기 아니에요? 실은 이 데스틸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이 만들었던 집들은 지금 우리 2020년을 살고 있... 오! 2020년이다 지금. 제가 알기로 이 건물이 1920년쯤 될 거예요. 20년이나 24년? 그 앞뒤 어떻게 될 것 같은데. 100년 됐네요. 100년. 100년 전에 지었었던 집들인데 지금 우리가 보기에도 모던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 강의를 오늘 처음부터 들으신 분은 제가 말하는 모던의 의미를 아실 테고 중간에 들어오신 분은 제가 말하는 모던이라고 하는 의미를 잘 모르시겠죠. 모던은 오늘날의 가치체계를 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1920년 생각해보세요. 1920년이면 르코르비제가 UN 그 센터 있죠. 그거 떨어지기보다 더 이전이에요. 그러니까 고전의 시대라고요. 사실상 이 시대의 주류는 고전이에요. 그 고전을 벗어나서 오늘날의 예술, 오늘날의 삶, 오늘날의 공간, 오늘날의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었을까? 이 사람들보다 치열했던 사람들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새로운 시절의 가치를 정말 자신의 삶으로 증명해냈어야지 되거든요. 왜냐면 고전과 싸워야지 되니까. 오늘날의 새로운 시절은 그렇게 무겁고 그렇게 위대하고 그렇게 상징적이고 이런 가치가 담겨있는 그런 오브제들, 하나의 덩어리, 그 덩어리를 이렇게 앞에 보고 우와, 정말 대단해, 와, 이렇게 보던 시절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 영상을 조금만 더 보죠. 자, 보세요. 여기 제법 부잣집이에요. 제법 부잣집. 그런데 제법 부잣집이에요. 그런데 자, 보세요. 요거 보여드리고 싶은데 지금 슈뢰더 하우스 보고 있는 겁니다. 이 책상은 이렇게 돌리면 접혀서 없어지는 거 보셨죠? 방금 책상 접혀서 없어지는 거 보셨죠? 이 사람들이, 아, 실은 그렇게 부자는 아니었구나. 이 사람이 과부로 살았거든요. 이 집에 살았던 아주머니가. 하지만 제가 이야기하려는 것은 예전에는 에헴 하고 이렇게 뭐야, 예전에는 에헴 하고 이렇게 웅장한 다리, 바로크식 가구, 이렇게 여기가 다리예요. 자, 다리 볼륨감 있지요. 이렇게 보여주던 그 다리가, 그 가구들이 지금 방금 전에 어떻게 됐죠?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하면 가구는 사라지는 거예요. 가구라는 것의 쓸모는 남아있지만 그 가구라는 것의 오브제, 덩어리로서의 가치는 전혀 없죠. 그리고 어디에 지지되어 있다는 느낌도 없고 그 자리에 그대로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완전히 사라지게 하는 것. 우리가 미스 반 데어 로에 지난 시간 바르셀로나 파빌리온 이야기할 때, 그리고 바르셀로나 파빌리온 뿐만 아니라 동시대의 다른 건축가들, 주세페 호프만이나 어토 와그너의 건축물을 봤을 때 그들이 일부러라도 드러내려고 했었던 봉제선들, 변형의 가능성들, 분해의 가능성들, 이런 것들은 다 이전에 하고 이 자리에 이 가구가 100년이 지나도 그대로 있을 것 같은 그렇게 웅장하고 안정감 있는 비례를 가지고 있었던 그 덩어리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권위를 떨어뜨리는 거죠. 가구는 분해되면 사라지고 변형되고 있는 이 건축물에서 벽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가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건축물에서 벽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었던 가치, 굉장히 무언가를 지지하고 있었던 벽이라는 것은 움직이면 안 되는 거예요. 기둥과 벽이라는 건 움직이면 움직이는 순간 안정감을 잃게 되거든요. 방금 전에 위로 올라가면서 벽이 싹 움직이는 거 보셨죠? 벽이 움직일 뿐만 아니라 가변성을 갖게 됩니다. 자, 이 창문 한번 유의해서 보세요. 정말 모던하죠? 100년 지난 집입니다. 이건 사실 살기 위한 집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실험 기구 같은 느낌이에요. 왜냐면 저 창문 보세요. 바람 한번 불면 쾅 다치면서 유리 그냥 깨질걸요? 자, 뭐 특이한 거 못 느끼셨어요? 초코리또씨, 우리가 왜 이걸 모던하다고 느끼게 될까요? 왜 어디가 모던하다고 느끼셔요? 100년 지난 이 집이. 제가 여기에서 강의하면서 수없이 많이 그린 그림이 있죠. 보세요. 우리가 혁신적이어서 제가 원하던 대답은 아닙니다. 창민 씨가 한 대답이 더 제가 원하는 대답에 가까워요. 이창민 씨가 지금 뭐라고 했냐면 근데 저기 사이에 기둥이 없네요. 창문이 저렇게 열릴 수가 있네. 그렇죠. 이 창문이 이렇게 열리는 것은 아주 아주 힘든 일이에요. 하자도 많이 났을 거예요, 아마. 자, 왜냐면 보세요. 이 색깔이 별로 마음에 안 든다. 다시. 자, 제가 이 강의를 하면서 수없이 반복했었던 그림이 있죠. 우리가 어떤 공간을 볼 때는 우리가 그 공간의 3차원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은 우리의 눈은 3차원 공간을 여기 있는 12개의 모서리로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7m겠구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3m겠구나. 이 선들이 눈에 보여야 이 공간은 명쾌하게 인식이 되고, 명쾌하게 인식이 된다는 것은 영어의 리진이죠. 스페인말로 라손.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공간의 크기, 이 공간의 너비, 이 벽과 이 지붕의 관계, 이 모든 것을 이성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모서리들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헤리트 리트펠트가 이 슈뢰더 하우스에서, 우리가 왜 슈뢰더 하우스가 모던하게 보이냐면 그 이전의 건축물들은 이 단단함, 안정감을 이루기 위해 핵심적인 부분인 이 모서리들을 다 살려주고 있어요. 오히려 강조시키죠. 우리 아파트 같은 데 가보면, 우리 어머니 아파트에도, 아니 우리 어머니 아파트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서울의 거의 100%의 아파트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 벽지 있고 위에 벽지 있고, 그 모퉁이는 벽지가 돌아가면서 예쁘게 안 끝내니까 거기다 쫄대 붙이는 거 아시죠? 쫄대. 나무 그 색깔로 되어 있는 쫄대. 그 쫄대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 공간적으로는 이 모서리를 다른 색채, 다른 재료로 강조시켜줘요. 모서리를 강조시켜준다고요. 그러니까 네, 시공업자는 이창민 씨가 말한 것처럼 시공업자는 어려웠을 테고 만들었을 때 분명히 하자가 많았을 거예요. 왜냐면 모퉁이로 이렇게 빗물도 들어오고 이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의 실험적인 이 건물을 지었던 사람 그리고 이 건물에 살았던 사람은 이 새로운 시대가 왔는데 이 근대라고 하는 이 시절이 이 시절의 생활을 눈으로 보여주기 원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사실 남성적인 공간이 아니에요. 제가 옛날에 공부한 거라 지금 얼핏 헷갈리지만 아마 이곳에 남편 없이 아내가 과부로 애기 키우는 어머니만 살았을 거예요. 이 하나하나 자글자글하고 이런 것들 보면 굉장히 여성적이에요. 남자가 이렇게 우락부락하고 위험 있고 이런 권위라고는 전혀 없잖아요. 자,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선이에요. 이 공간은 원래는 바깥에서 볼 때 볼륨으로 봤을 때는 여기가 이 공간의 모서리거든요. 면적으로 봤을 때. 면적과 부피로 봤을 땐. 여기 이 모서리 선이 있어야 안정감 있게 이 공간을 인식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고 우리가 지금껏 아파트든 뭐든 우리가 지내는 모든 공간이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헤리트 리트펠트는 지금 이 공간의 볼륨으로 봤을 때 모서리인 이 모서리에 있는 선을 일부러 없애는 거예요. 보세요. 모서리 선이 없죠. 우리가 이 공간을 볼륨으로 봤을 때 이만큼 비어 있잖아요. 바닥 면적으로 뭐 한 5m 쯤 되는 이 볼륨, 머릿속에 있는 이미지로는 이 볼륨을 이렇게 그렸지요. 그런데 이 모서리에 선이 있어야 되는데 모서리에 선이 없어요. 게다가 모서리가 어떻게 되냐면 모서리가 앞에서 보면 이렇게 열려버려요. 모서리는 없다는 걸 눈으로 확인시켜줬지요. 우리가 이 건물을 봤을 때 쇼코리토시도 모던하네요.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모던이라는 것은 양식이 아닙니다. 모던하다는 것은 어떤 분위기를 말하는 것이에요. 왜 이걸 보고 근데 배우지도 않았는데 이걸 보고 모던하다고 생각하죠? 안정감을 이루고 있는 선이 깨져 있고 그 덩어리는 변화하고 있고 그러니까 하나의 개념, 모던이라는 게 수없이 많은 분야로 이렇게 뻗어나가고 있지만 하나의 근본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개념은 건축물 그리고 하나의 덩어리라는 것은 그렇게 위대하고 그렇게 엄숙하고 우와 아름답다 이 덩어리를 만드는 것 자체에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이해하시겠나요? 자, 한 번 더 들어가 봅시다. 재미있어요? 재미있어요? 재미없어요? 당황스럽다는 의견이 있네요. 몬드리안이 2차원 회화, 그러니까 2차원 캔버스 안에서 무엇이 가능할까를 고민했죠. 지금 헤르트 리트펠트는 똑같은 의미에서 3차원에서 계속 2차원, 그러니까 비례라는 것을 따지기 위해서 계속 납작해지고 있었던 건축이 어떻게 하면 우리는 3차원에서만 가능한 무언가를 만들 수 있을까에 지금 굉장히 집중하고 있는 거 아시겠어요? 자, 또 돌아가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동영상을 보고 짧게 설명하고 있는데 저작권의 문제도 있고 뭐 그래서 다 보여드릴 필요도 없겠고요. 여기 들어가서 한번 검색해 보세요. 저도 이걸 굉장히 복잡하게 검색한 건 아니고 그냥 유튜브에서 슈뢰더 하우스 하면 첫 페이지에 뜨는 영상들입니다. 자, 보세요. 이 건물은 건물 2층 부분이 주로 주택, 그러니까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 2층 부분인데 2층 부분의 벽체가 다 가변형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슬라이드로. 그건 무슨 이야기죠? 하나의 방이 저절로 지금 만들어졌죠. 하나의 방, 그러니까 하나의 공간이라는 것도 이 자리에 영원히 있을 무엇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전에는 하중을 받치는 것이기 때문에 움직일 수 없는, 하중의 지지체이기 때문에 움직일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었던 이 벽체는 마구 움직이죠. 마구 움직이죠. 그 말은 이것이 하중을 받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눈으로 드러내기도 원하는 거예요. 네. 안정감보다는 변화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까지 안정감이라는 것에 굉장한 가치를 두고 있었던, 그리고 그것의 조형감을 따르려고 했었던 고전의 가치와는 너무 달라서 이게 뭐야? 이 사람들 변태야? 이렇게, 야, 이게 무슨 건축이라는 것이 이렇게 촐랑거리고 막 움직이고, 야, 이게 무슨 건축이 뭐 이래. 안정감을 느끼고 이런 것에 익숙했던 사람들한테는 이건 건축도 아니었을 거야. 야, 그거 장난감처럼, 야, 그 촐랑촐랑 막 움직이고 그러는 거 봤어? 그 사람 집에 있는 가구 봤어요, 여보? 나는 그거 진짜 흉물스러워요. 가구가 이렇게 우아하니 덩어리감도 있고 그 자리에 그대로 앉혀져 있는 그 상태 그대로 아름다워야지 되지. 그 가구라는 것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접히고 하면 없어지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케아 가구를 봤을 때 어떤 분들이, 그러니까 굉장히 보수적인, 그러니까 정치적인 보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 변화 이런 것보다는 안정감을 좋아하는 그런 분들이 이케아 가구를 봤을 때 느끼는 그 느낌 있잖아요. 그 느낌을 당시 사람들이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건축을 뭐라고 말할 수밖에 없느냐면, 야, 이건 완전히 오늘날의 가치 체계를 갖고 있는 건축인데, 수없이 많이 반복하고 있죠. 모더니즘이라는 말 뜻이 모드가 지금, 이즘은 가치 체계, 건축에 적용하자면 이건 오늘날의 가치 체계를 담고 있는 건축인데, 이게 모더니즘의 정의예요. 이 건물이 모던하냐고요? 지극히 모던하죠.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건 100년 전에 1924년도에 지어졌을 때, 와, 이건 오늘날의 가치체계, 오늘날의 가치체계를 담고 있는 건축이야. 그래서 모더니즘이라고 불렀는데, 이 건축물을 제가 2020년에 제 유튜브 채널에 올렸더니, 아까, 네, 어서 오셔요. 우리 재밌는 얘기 다 했는데. 아까 조이채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알아요? 민경님 반갑습니다. 아까 조이채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알아요? 모던하네요. 근데 모던하다는 말이 우습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모도라는 말은 라틴어로 지금이란 뜻입니다. 이 건물을 지었을 때 지금은 1924년이었어요. 근데 2020년에 조이채님이 이 건물을 보았을 때 모던하다고 표현했어요. 그때도 모던했는데 지금도 모던했다. 이게 말이 앞뒤가 아이러니하잖아요. 왜냐면 모도는 지금이라는 뜻인데, 그때의 지금이, 네, 맞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그런 모던에 대한 생각이 있죠. 그 가장 모던한, 그러니까 고전이라고 하는 시기를 갓 벗어나서 모던이라는 건 진짜 뭘까 막 고민하고 있었을 때, 아, 조이채님이 말한 거 아니었어요? 누구 막 이걸 고민하고 있었을 때 이 사람들은 쇼꼬리 또 맞아, 그건 것 같아요. 오늘날의 달라진 세상, 이 달라진 세상을 눈으로 보여주기 원했었던 선구자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 이런 집 짓는 거예요. 이 집은 그때나 지금이나 전혀 편하지 않아요. 하지만 무언가를 드러내고 있는데, 무언가를 드러내고 있느냐면 오늘날은 이전 시대와 다르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어요. 아마 맞을 거예요. 이 집에 살았던 가족 구성원이 남편 없이 과부가 아이들을 키우고 있었고요. 말년에는 제가 알기로는 이 집을 설계한 헤리트 리트펠트라는 건축가 있죠. 그 사람이 이 집 1층에서 살았던 걸로 알아요. 자기 스튜디오 쓰면서 2층에는 그 건물주였던 아주머니 그대로 살고. 그래서 나는 부부 새로 결혼했나 그랬더니 결혼은 안 한다고 알고 있어요. 전 뭐 건축가니까 뭐 이런 사생활까지 파악하진 않는데 예전에 어디선가 본 기억이 나요, 책에서. 근데 그 과부가, 가정하고 그렇게 얘기할게요. 과부가 새로 결혼하지 않고 나는 나만의 인생을 역동적으로, 나는 인생을 개척할 수 있어. 나는 나만의 인생, 왜냐면 지금 시간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지 알아? 지금 1924년이야. 완전히 새로운 세대라고.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왔고 난 남자의 도움 같은 거 필요 없어.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난 이 건물을 보면. 모더니즘, 그러니까 오늘날의 가치를 담고 있는 건축이에요. 변화하는 것이 아름답고 변형되는 것이 아름답고 어떤 것에 굉장한 상징적인 가치를 담고 있지 않고 어떤 의미에서는 가족 체계,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전통 같은 것도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사는 집인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너무 재미있지 않아요? 의뢰인이 진짜 모더니스트한 거예요. 의뢰인이 이렇게 불편한 집, 의뢰인이 이렇게 하자가 많이 날, 왜 하자가 많이 나는지 보세요. 위에서 물이 이렇게 흘러내리면 모서리를 공략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벽이고 벽에 이렇게 따내면, 창문을 내면 비가 셀 확률이 무척 적어지는데 이 모서리를 어떻게 잡겠어요? 이 사이에 그냥 실리콘 쏘는 수밖에 없지. 하지만 이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이건 여기 제가 소설 쓰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는 이런 것이다 라고 그것을 보여주기 원하는 진짜 모더니스트예요. 가우디의 후원자였었던 에우세비 구엘이 진짜 모더니스트였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건축물은 그 건물에 살게 되는, 그리고 그 건물의 경제적인 후원을 하는 그 건물주의 안목 이상을 지을 수 있는 건축가는 없습니다. 자, 다시 한번 돌아가 보죠. 오늘 이야기만 해도 다 끝날 것 같네요. 자, 벽체 보세요. 이전의 벽체라는 것은 지극히 단단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안정감을 가지려면 지붕에서 오는 하중을 벽체가 받아준다는 걸 눈으로 확인시켜줘야지 돼요. 그런데 벽체가 움직인다는 것은 받치는 부재가 힘이 없다는 뜻이고, 그렇다면 지붕은 여기에 받쳐져 있지 않고 공중에 들려 있다는 뜻입니다. 공중에 들려 있다는 뜻이에요. 아까 테오 반 데스부르흐의 그림에서 봤었던, 잠시만요. 테오 반 데스부르흐의 그림에서 봤었던 이 장면 있죠. 예술가의 집을 그렸는데 비바람 막아야지 되니까 천장도 있고 벽면에 유리창도 다 있지만 구조적으로, 건축 구조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이 공간의 구성, 컴포지션으로 보자면 이 공간은 공중에 떠 있는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몇 개의 면이 만들어내는 긴장감으로 만들어내는 공간입니다. 이 공간은 애워쌈으로 만들어지는 공간이 아니에요. 애워쌈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건축이 갖추어야 될 기본 소양이긴 한데, 그 애워싸고 있는 하나, 둘, 셋, 넷의 면 중에 한 면, 그 플레인 면을 말하는 거예요. 그 한쪽 면에만 캐릭터를 주는 거예요. 여기 색칠한 것 보세요. 자, 색칠한 거 보십시다. 엄마야. 여기 들어왔네요. 자, 확대해서 한번 보죠. 테오 반 데스부르흐가 그린 이 그림상에 이 집을 보면 어떤 면도, 어떤 플레인, 이 한국말의 면, 어떤 면이라고 그러면 자꾸 어떤 어스펙트를 얘기하는 것, 그 측면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말하는 면은 다 이 플레인, 면을 말하는 거예요. 이 플레인, 면. 어떤 면도 색칠이 두 군데가 동시에 되어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지금 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바닥벽 천장 중에 한 군데에만 색칠한 거예요. 그러면 사람의 눈은 그쪽으로 확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면이 굉장히 다른 곳과는 질적으로 다른 굉장히 특별한 하나의 오브젝트가 되고 공중에 붕 떠 있는 듯한 느낌을 받는 거예요. 아무데도 고정되어 있지 않고 떠 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 거죠. 자,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어때요? 모던 얘기하니까 재미있나요? 지루한가요? 자, 벽체도 움직이죠. 자동으로 움직이는 문들도 되게 많아요. 보세요. 자, 이거 아주 재밌어요. 자, 보세요. 여기가 원래 계단실이거든요. 열려있을 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방금, 아이, 내가 이걸로 화면을 가려놨구나. 엄마야, 다시 봐야지 되겠다. 가운데 그림이 제가 가운데 그림을 안 보고 있었어요. 자, 보십시오. 이 공간의 가운데는 계단이 있습니다. 보세요. 아무런 볼륨이 없죠. 가운데 계단실은 아무 볼륨이 없죠. 그냥 몇 개의 선만 있었을 뿐이에요. 선만. 옆에서 벽체가 나오고 벽체가 열리고 저 벽체가 움직이면 가운데 계단실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의 볼륨이 생깁니다. 가운데 계단실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의 볼륨이 생겨요. 왜, 그 볼륨이 왜 필요하냐면요. 그 볼륨이 왜 필요한지 이해 못하실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 볼륨이 왜 필요한지 내가 한번 그림으로 그려볼게요. 그 볼륨이 왜 필요하냐면 지금 저 집은 사실상 평면으로 그려보자면 사실 계단 기억 이렇게 디귿자로 안 되어 있습니다. 기역자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고 올라오죠. 이 집 2층 전체에 벽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여기에서 이 벽이 쭈쭈쭈쭈쭈 가변형으로 나왔고 여기 벽이 쭈쭈쭈쭈 나왔고 방금 전에 저 사람이 한 일이 뭐냐면 이쪽을 닫은 거예요. 왜 이 벽이 필요하냐면 이 벽이 없을 때에는 2층 공간 전체가 하나에 그냥 열려있는 공간이었어요. 이 벽을 닫아야 방이 4개가 생겨요. 룸 1, 룸 2, 룸 3, 룸 4. 여기 아까 그 벽이 이걸 닫았지 않았거든요. 왜 닫았겠어요? 이 사람들은 덩어리를 만들지 않는데. 요 면과 요 면을 막았죠? 이거 하나만 막으면 방이 생기는 거예요. 방이 하나, 둘, 셋, 넷. 열렸을 때는 계단실도 뭣도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돌아 올라오는 계단 하나. 어떠셔요? 재미있지 않아요? 재미있지 않은가요? 이 근대라고 하는 이 시대, 새로운 시대, 이 새로운 시대를 이 건축물이 표현하고 있어요. 새로운 시대는 변화, 이 중에 98학번 그 근처는 별로 없으시겠죠? 우리 세대가 그 세대 같아요. 우리 때 굉장히 데스틸과 미스는 당연히 연결되어 있죠. 데스틸과 미스는 미스가 이 데스틸로 시작한 신조형주의라고 하는 이 건축관을 가지고 가장 현실적인 집이라는 것을 만든 사람이 미스일 겁니다. 아마 지금 살펴본 헤리트 리트펠트는 원래 건축 베이스가 아니에요. 가구 디자이너입니다. 건축 베이스가 아니라서 지금 이 집은 우리가 보면 재미는 있지만 제가 느끼기에 건축가가 말하는 진짜 집, 진짜 현실적인 생활이 가능한 그 집과는 약간의 거리가 있다고 느껴지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건축 베이스로 이 신조형주의의 어휘를 가지고 와서 미스 반 데어로가 말하는 유니버셜 스페이스라는 것이 지금 테오 반 데스부르흐나 지금 헤르트 리트펠트가 만드는 이 집들의 공간감과 크게 다르지 않죠. 그리고 헤리트 리트펠트가 지금 이 벽면을 이루고 있는 사방면을 똑같은 색깔로 칠하지 않고 한 면에만 원색으로 굉장히 캐릭터가 강한 덩어리를 하나 만들어서 그 외의 덩어리보다는 이 아이의 시각적인 집중을 주게 해서 이 덩어리는 어차피 공간은 건축이 갖고 있는 한계 때문에 찬바람, 더운 바람 들어오진 않아야 되니까요. 이 공간이라는 건 피막으로 쌓여있게 되는데 그 사방으로 이루고 있는 피막 중에 한 면에만 힘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되냐? 꽉 닫혀있는 공간이라고 느끼지 않고 그 중에 한 면이 똑 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끼게 돼요. 왜냐하면 그 면이 가지고 있는 질적인 가치가 다른 것과 전혀 다르니까요. 이 강의를 처음부터 들으신 분이라면 지금 헤르트 리트펠트가 사용한 이 개념이 가우디가 구엘 공원을 이야기할 때 제가 설명했던 거랑 닮아 있는 것 아시겠어요? 돌로 만든 그 거대한 덩어리를 앞면 하나를 반짝이는 타일로 장식하고 그래서 뒷면에 다른 이 덩어리 입체의 다른 세 면, 네 면과는 전혀 질적으로 다른 한 면을 두어서 그것이 앞으로 뚜두두두두둑 떨어져서 보이게 만들지요. 왜냐하면 뒤에 것은 거칠거칠한 돌이고 이 앞에 있는 것은 굉장히 색채가 캐릭터가 강한 반짝이는 전혀 다른 질적인 가치를 갖고 있는 재료를 갖고 있는 물질적으로 전혀 다른 하나의 덩어리지만 떨어져 있는 듯한 느낌을 주죠. 이게 가우디만의 발명품이라는 것이 아니고 가우디도 그것을 담으려고 했었던 거예요. 건축에. 헤리트 리트펠트의 이 건축물보다 가우디 건축물이 더 이르냐고요? 당연히 이르죠. 구엘 공원 우리 얘기했지만 구엘 공원은 이 건물보다 24년 앞서요. 근데 만약에 헤리트 리트펠트가 바르셀로나에 와서 가우디가 만든 구엘 공원의 그 난간을 보았다면 순수하게 조형 예술가의 눈으로 굉장히 예민한 눈으로 그 난간을 보았다면 그 예술적인 개념을 자기의 이곳까지 끌고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가우디가 거기 가서 구엘 공원에 다들 그 도마뱀 이런 것만 보잖아요. 그 옆에 난간에 이 덩어리를 한 면을 강조하면 이 덩어리를 입체로부터 분리시킬 수 있겠구나. 그렇다면 이전의 건축이 가지고 있었던 단단함과 육중함은 그 하나의 면이, 하나의 레이어가 떨어져 나옴으로 인해서 분해되고 훨씬 더 가볍고 역동적인 형태를 가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저는 가우디의 전생의 모든 작품을 다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가우디가 그 구엘 공원에 사용한 그 장식이 그 느낌으로 사용한 장식이라고 확신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가우디가 그 이전에 그 뒤에 보여줬던 커리어가 어떻게 하면 이 돌이라고 하는 이 단단하고 육중하고 뚱뚱한 이 덩어리를 그렇지 않은 오늘날의 가치체계, 오늘날의 변화무쌍함, 오늘날의 생각들을 담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생각이 가우디 평생에, 가우디 26살 때 쓴 그 장식이라는 책에서 시작하는, 제 눈앞에 새우깡이 있는데 너무 먹고 싶어서 아, 그래서 사람들이 먹방을 하나 보다. 이 라이브를 하면서 되게 당도 떨어지고 제가 아까 배고파서 여기 새우깡을 갖다 놨는데 너무 배고파서 안 먹을 수가 없어요. 눈앞에서 새우깡 냄새도 솔솔 나고. 자, 제가 아까 이런 영상을 하나 만들어 놨거든요. 아까 틀었어야 되는데. 아, 새우깡 소리 들려요? 제가 원래 어떻게 계획했었냐면, 아가가 1시간 되면 자동으로 탁 나와서 아저씨 1시간 넘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1시간 반 되는 것도 보여드릴까요? 1시간 반 지금 다 됐으니까 1시간 반 되면 저 선생님 1시간 반 넘어가요, 이 아주머니가 나오고, 2시간 되면 자동으로 선생님 이제 2시간도 넘었어요, 끝내주세요. 이 동영상을 제가 자동으로 나오게 만들어 놨었는데, 아직 기술적인 미비로 시간에 맞춰서 그게 나오지 않았네요. 근데 얘기하다 보니까 벌써 1시간이 훌쩍 넘었어요. 나 지금 오늘 지금 하고 있는 이 얘기를 한 30분만 하고 끝내려고 그랬는데 이야기를 너무 많이 했습니다. 자, 그래도 뭐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다행이고요. 너무 이야기를 길게 해서 지루했다 하면 뭐 어쩔 수 없죠. 개인 방송이니까.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제가. 자, 또 다른 영상이 있어요. 이 사람 헤리트 리트펠트죠. 내가 이 영상을 왜 꺼내놨더라? 아, 여기. 자, 네. 아, 영교시 미술시간, 그러고 보니까 지난번에도 오셨던 분이네요. 엄마야! 제가 지금 동영상을 계속 보여드린다 생각했는데 화면으로 내 얼굴만 나가고 있었네. 지금 아무것도 못 보신 거죠? 아이고야. 나는 지금 여기서 유튜브 화면 보면서, 와, 이거 보면서 신기하시죠? 이렇게 하면서 화면을 확 넘겼는데 다 내 얼굴만 보고 있었어요. 내가 보기 원했었던 화면은 이런 거였는데. 아이고야. 자, 요 장면 때문에 가지고 온 거예요. 자, 보세요. 이 적청황 의자, 이 적청황 의자라는 게 있죠. 의자라는 것의 덩어리를 가지고 있어야지 되는데, 옆에 면에서 보면 이 적청황 의자라는 것은 공중에 떠있는 몇 개의 면이에요. 그러니까 이 의자는 사실 이름은 적청황 의자가 아니라 적청의자예요. 레드블루 체요. 이 의자가 슈뢰더 하우스 안에 있었는데 이 의자를 만드는 방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보세요. 지금 이 의자에 있는 이 면들이 어떻게 겹쳐져 있는지 이 아티큘레이션이라고 하거든요. 기둥과 벽 보가 어떻게 만나고 있는지, 이게 다른 어떤 사진보다 이 동영상에서 더 잘 나와 있어요. 자, 보십시오. 떡이 되어 있는 부분이 없어요. 지금 이렇게 기둥이 하나가 있으면 그것과 반드시 그 위로 겹치고 있습니다. 한번 다시 볼까요? 하나의 막대기가 다른 막대기와 만날 때 이렇게 만나는 경우가 없고요. 하나 위에 하나가 쌓이게 되어 있어요. 하나 위에 하나가 쌓인다는 의미는 이렇게 하면 떡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만나면 결구하듯이. 밑에서 오는 이 기둥이 이 위에 있는 의자와 이렇게 만나면 떡이 되는 거죠. 아까 이 사람들이 3차원 예술이라고 말하고, 제가 제일 처음에 뭐라고 말했냐면, 이 사람들은 그림을 그릴 때 그 소재가 되었던 것에 이름을 붙이기보다는 composition, 구성이라는 말을 하거든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 이 사람 내가 만들고 있는 건 이 의자가 아니에요. 내가 만들고 있는 건 이 공간 안에 지나고 있는 이 선과 이 선, 그리고 그 사이에 놓여진 하나의 면을 만들고 있을 뿐인데, 그것들이 서로 겹쳐져서 구성되어서 만들어지는 이 덩어리가 아니죠. 이 지나는 선들이 만들고 있는 이 묘한 긴장감, 그것이 의자로 쓰일 뿐인 거예요. 난 지금 의자라는 덩어리를 만든 게 아니라 이 공간 안에 수직선과 수평선, 그리고 그 위에 걸쳐진 게 아니죠. 걸쳐졌다는 말도 좋지 않아요. 그 위를 지나는 하나의 면, 두 개의 면, 이런 면들을 공간에 그냥 띄워놨을 뿐인데, 그것들이 갖고 있는 비례와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이 공간을 우리가 의자로 사용할 뿐이라고요. 공중에 떠 있는 면이에요. 공중에 떠 있는 면. 왜냐하면 우리가 지구상에서는 중력이라는 것 때문에, 이거 한번 볼까요? 지구상에서는 중력이라는 것 때문에 몬드리안은 2차원 평면에 이 완전히 환원적인, 중력도 뭣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그 공간을 몬드리안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데, 건축가들은 이 중력 때문에 공중에 떠있는 면, 지금 테오 반 데스부르흐가 여기 있는 이 개념적인 그림에서 보이고 있는 이 면을 만드는 건 건축가한테는 지극히 힘든 일입니다. 지극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 면이 그림에는 이렇게 떠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실은 이게 어딘가 지지가 되어야지 되잖아요. 근데 그게 땅에 지시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걸 확인하는 순간 공중에 떠 있는 면이 아닌 게 되고, 하나의 떡이 되어 있는 입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이 면이 저 면과 완전히 독립적으로 이 3차원 공간 안에 이 무한한 우주 속에 떠이어 있는 하나의 면이라고 하는 그 긴장감이 순식간에 잃어버리게 됩니다. 앞서 제 강의를 계속 들으셨던 분이라면 파울로 멘지스다우샤가 공중에 떠있는 그 거대한 콘크리트면, 그 면이 아주 추상화돼서 어떤 의미에서도 지지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에스트로, 그러니까 장인급의 건축가들은 그런 작업을 다 합니다. 자, 여기 옆에서 보면 테오 반 데스부르히가 그림에서 만들었었던 이런 장면은 가구와 건축이라고 하는 실제로 재질을 갖고 있고 그것이 무게를 갖고 있는 3차원 세계에서 그것을 구성하기란 지극히 힘듭니다. 자, 제가 재미있는 영상을 하나 발견해서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건 한번 보여드릴만 해요. 처음부터 끝까지라도. 왜 이 데스틸이라고 하는 이 운동, 이건 제 영상이 아니에요. 나중에 제가 이걸 어떻게 찾았냐면 그냥 헤리트 리트펠트 레드 블루 체어라고 검색하면 나오는 영상입니다. 첫 페이지에 있어요. 나중에 보셔도 될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전에 아주 고가의 의자라는 것은 진짜 손기술이 좋은 어떤 장인이 만드는 것이었어요. 근데 이 아가씨 보세요. 이 아가씨가 어떤 베이스를 갖고 있는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기성으로 팔고 있는 강목으로 지금 그 의자를 만들고 있어요. 사실상 자기가 충분히 공과 시간을 들이기만 하면 초등학생도 이 의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의자는 사실상 공장 생산된 기성 제품으로 만들 수 있는 의자예요. 베니어 합판, 이런 합판에 흠이 있는 부분이 있으면 흠을 메꾸면 되고요. 레드, 블루라고 하는 두 가지 색깔만 사용했기 때문에 사실은 대량 생산이나 이 제작이라고 하는 입장에서도 매우 유리합니다. 색깔은 충분히 칠해야지 되겠죠. 페인트는. 왜냐하면 추상화된 면을 만들고자 한다면 그것이 가지고 있는 나무 결은 드러나지 않는 게 좋으니까요. 완전히 추상화된 상태의 면을 만들고자 한다면. 이 여자분이 이 의자를 만들고 있는 이 과정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준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누구든, 사실상 누구든 재료만 있으면 만들 수 있는 형태예요. 지금 이 의자가 레드, 블루 체어라고 불리는데 왜 황색은 그 안에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나는 그게 아주 재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보세요. 한나절에 찍은 영상이죠. 아까 전에 봤었던 그 헤리트 리트펠트의 그 진짜 오리지널 아까 보았던 헤리트 리트펠트의 진짜 오리지널 체어랑 이 체어를, 지금 우리가 봤었던 이 아가씨가 만들었었던 체어를 만약에 충분히 매무새가 잘 만들었다면 두 개를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CMYK는 인쇄에 사용되는 색깔이고요. 광학적으로는 RGB죠. CMYK는 그 인쇄, 그러니까 광학적으로는 RGB가 섞이면, 광학적으로는 흰색이 되거든요. 근데 인쇄할 때 RGB가 섞이면 검은색이 돼요. 그러니까 CMYK라고 하는 이 세계 분류 체계는 인쇄를 위한 것이고, 이 사람이 처음에 이야기했던 RGB라고 하는 것은, 적정황이라고 하는 것은 비세 체계, 광학적인 체계죠. 여튼 지금 누가 이걸 듣고 있긴 한 거죠. 옛날에는 여기 몇 명이 듣고 있다 이게 떴었는데, 평소보다 많이 듣고 계시네. 16명이나 듣고 계시네. 난 누가 이걸 듣고 있나 했어요. 왜냐면 아무도 대답을 안 해가지고요. 참 사람들이 참 참여를 안 해주시네요. 자, 생각해보세요. 여기 계신 거죠. 나 가끔 가다가 제가 혼자 이렇게, 근데 왜 K라고 안 하냐면, 그 헤리트 리트펠트 그리고 데스틸 사람들이 처음에 이야기할 때도 흰색과 검정색은 무채색, 그래서 이 3원색 안에 빠져있는 거예요. 흰색이랑 검정색은 이 무채색이라서 이 체계, RGB 체계에서는 열외입니다. 열외. 색깔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 키미님 반갑습니다. 열심히 듣고 있는 거죠? 와,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반응이 없을 수가 있나. 네. 엄지척. 자, 한번 이야기를 또 마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이렇게 길게 했느냐면, 지난 시간에 우리 바르셀로나 파빌리온 이야기하다가 말았잖아요. 바르셀로나 파빌리온. 이 의자 얘기 일단 끝내죠. 의자 얘기 일단 끝내겠습니다. 의자 얘기 일단 끝낼게요. 자, 이 의자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어디가 근대적인가 하냐면, 생산 체계 자체가 근대적이에요. 옛날에 이 바로크 의자를 만들던 사람은, 이 의자의 이 다리 말이야. 이거 볼륨이 모던이 갖고 있는 최고의 정점이 그거다 아닐까요? 특정 인물의 맞아요. 나 그 얘기하고 싶었어요. 같이 공유해 볼까요? 댓글을. 여기 조이챗님이 모던 컨템퍼러리 디자인이 갖고 있는 최고의 장점이 그게 아닐까요? 특정 인물의 감각과 손으로 느려 수작업으로 만들던 시대보다 레프로덕션. 스페인 발음이 나네. 낼 수 있는 디자인이 현대 디자인의 장점. 그렇죠. 그리고 근대적인 생산체계로 이미 있는 기성 제품들로 만드는데, 그렇다고 감각이 떨어지느냐?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아까 뭐에 관심이 있었는지 아셔요? 몬드리안이 뭐에 관심이 있었죠? 지나가는 이 띠의 간격, 그리고 그 띠 안에 색깔이 들어왔을 때 이 색깔이 우리를 빨아들이는지 밀어내는지, 이 색깔이 갖고 있는 그 느낌 있잖아요. 그것만 가지고 공간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그게 추상적인 의미에서, 환원적인 의미에서 근대적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는 그 추상화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대량 생산이 가능한 거예요. 아까 만들었었던 그 의자, 아까 그 아가씨가 만들었던 의자는 수치, 도면, 이 길이는, 옆에 길이는 30cm, 이 높이 길이는 25cm, 이건 70cm, 이렇게 수치를 주어주면 지구상 누구라도 만들 수 있어요. 재현 가능성. 대단히 재미있는 것 아니에요? 물론 그렇다고 원본이 가지고 있는 그 아우라와 원본에 있는 가치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무슨 이야기 했었죠? 그렇죠. 기술, 그러니까 손기술, 수공예, 손기술 이거 만드는 사람의 그 숙련도. 내 입에서 나왔지만 그 말이 너무 마음에 든다. 숙련도. 왠지 좀 공부한 사람 같지 않아요? 숙련도라는. 기술자의 가치라기보다는, 그 기술자의 숙련도보다는 이것을 구상하고 떠올린 사람의 머릿속에 있었던, 배우신 분.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그것을 떠올린 그 추상적인 그 세계에서 있었던 그 관계에 더 많은 시간을 들이고 더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 의자는 재현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현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근대적인 거예요.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이 모더니즘 1시간 반 됐습니다. 1시간 반. 자, 2시간 되면 알람이 한 번 또 올릴 텐데 그때는 얄짤없이 끊을 거예요. 자, 이 근대라는 것을 정의하지 않고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정의하는 것보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중에 아, 근대라는 게 그런 거구나. 근대에서의 산업 생산품이라는 건 그런 가치를 갖고 있구나. 아까 그 의자가 적청 의자라고 했는데 황색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왜 적청 황 의자라고 부르지 않았을까요? 네, 여기다 한번 그림 그려볼게요. 그 사용된 그 의자에서 막대기가 있었는데요. 그것을 이루고 있는 막대기. 검정색으로 색칠이 되어 있죠. 그림이 아주 잘 안 그려지고 있죠. 이건 진짜 안 되겠다. 자. 이번엔 좀 나았어요. 황색이 어디만 채색되어 있는지 혹시 보셨어요? 이창민 씨, 초코리또님, 황색이 어디에 칠해져 있던가요? 황색이 어디에 칠해져 있던가요? 아까 의자에서. 꼭대기 작으면요. 맞아요. 난 이걸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드냐면 우리가 플라스틱으로 무언가 도색되어 있는 막대기를 자르면 플라스틱으로 제가 이거 봅시다. 제가 여기 가지고 있는 이 공장 생산된 공장에서 도색되어 있는 이 텀블러를 가지고 있거든요. 제가 이 텀블러를 자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단면만 색깔이 다르잖아요. 단면. 전체적으로 도색이 되어서 나온 물건에 이렇게 자르면 이 단면만 색깔이 달라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첫 번째로는 그냥 제작의 편의성으로 봤을 때도 이 단면은 색깔이 다른 그거 하나 있다고 보고요. 물론 마스터급에 있는 이 건축가가 그것을 위해서 이걸 했다고 보진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까 가우디가 했었던 것처럼 하나, 둘, 이 모든 면이 다 검정색이나 이 모든 면이 다 노란색으로 채색이 되게 되면 이 막대기는 하나의 완결된 덩어리가 돼요. 메스. 하나의 완결된 덩어리가 됩니다. 그 덩어리의 궤적이 이렇게 하나의 덩어리가 돼요. 하지만 그 덩어리의 한쪽 면이 채색이 돼 있으니까 잘라져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전 이게 중요하다 생각해요. 거기 있는 수직적인 구조체, 수직적인 기둥과 수평적인 기둥이 하나도 떡이 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만났었거든요. 의자가 이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까 뭐라고 했느냐면 여기 있는 이 노란 색깔은 보통 우리가 건축 도면을 그릴 때에도 단면을 연상시키는 노란색이에요. 그러면 이게 단면이라 가정한다면 이 덩어리가 그리는 궤적은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어요? 여기에는 그리진 않았지만 사실은 이 수직적인 기둥은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수직적인 기둥은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위에 있는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저는 이걸 파악했을 때 진짜 깜짝 놀랐어요. 우와. 이 사람의 머릿속에서는 여기에 있는 이 수직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이 기둥이 이 자리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제가 여기 지면에 한계 때문에 여기 위에 단면을 그렸지만 실은 여기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무한히 연장되고 있는 어떤 직선이 있는데 그 직선에서 요만큼만 똑 떼어서 이 의자의 일부를 구성한 거예요. 이 구성이라는 말을 영어로 쓰면, 스페인어로 쓰면 composition.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만들려고 했었던 건 의자가 아니고요. 이 무한히 확장되는 우주 속의 중력도 거슬러서 그 공간 안을 차지하고 있는 하나의 덩어리들, 하나가 아니죠. 여러 개의 덩어리들이 이루고 있는 그 긴장감을 의자로 우리가 느끼고 의자로 사용하는 거예요. 거기에 의자라고 하는 용도를 부여한 것뿐이지 그것을 이 사람이 의자를 만든 건 아니라고요. 이거 얼굴 보고 얘기해야겠다. 그 사람이 만든 건 의자가 아니라고요. 그 사람은 의자를 만든 게 아니에요. 이 무한한 우주 속에 우리가 중력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혹은 재료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만들고 있지만 무한히 연장되고 있는 이 막대기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머릿속에는. 이 수평 방향으로도 무한히 연장되고 있는 막대기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잘라냈기 때문에 단면은 노란색인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건축 도면을 그릴 때 노란색은 관습적으로 단면을 뜻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 건축과 다니는 학생들이 있으면 건축 도면 그릴 때 우리 단면을 늘 노란색으로 그리죠. 눈에 제일 잘 띄는 색이라서. 여긴 단면이에요. 여긴 단면이에요. 아, 네. 옛날에 이거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이 내용이 그려진 드로잉을 한번 본 적 있어요. 어디서 본 적이 있냐면 제가 마드리드 살 때 마드리드에,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순전히 제 자작극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제가 마드리드에 있을 때 프라도 미술관이었나 여튼 데스틸이었는지 헤리트 리트펠트 전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전시회 포스터가 벽면에 딱 붙어 있었어요. 그랑비아 길에. 그 길에 이 적청 의자의 포스터였는데 어떻게 그려져 있는지 아셔요? 제가 지금 그림에 그렸었던 이 상태 그대로. 무한히 연장되는 선상에서 저 단면을 잘라놨고 거기다 노란색이 칠해져 있는 드로잉을 봤어요. 리트벨트의 드로잉을 봤다고요. 그 후에 내 그 드로잉을 다시 찾으려고 지극히 노력했으나 어디서도 찾지 못했어요. 마드리드 그랑비아 길에 레이나 소피아였나 뭐 프라도 미술관이었나 여튼 거기에서 헤리트 리트펠트의 전시회 할 때 포스터에서 그걸 내가 봤다고요. 실제로 봤어요.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 아름다운 장면을 제가 눈으로 직접 봤다고요. 진짜 봤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 보면서 뭐야? 그리다가 말았네? 이렇게 생각했겠죠. 뭐야? 이거 뭐야? 아, 이거 그림, 이 그림 이렇게 어디까지 그릴지 잘 몰라서 일단 점선으로 모눈으로 그려놓고 거기다가 마무리한 건가? 왜냐면 거기에 그것을 설명하는 단 한 줄의 글도 없었거든요. 근데 나는 원래 근대 건축을 공부하러 스페인에 간 사람이라 그걸 보는 순간 이거 한번 써야겠다. 헤리트 리트펠트 너 대단하다. 헤리트 리트펠트 너 대단하다. 야, 너 대단하다. 우리가 미스 반 데어 로에 할 때 유니버셜 스페이스, 그래서 무한히 확장되는 이 우주 중에 난 요만큼을 쓸 뿐이에요. 미스 반 데어 로에 할 때 배웠거든요. 미스 반 데어 로에 할 때. 재밌죠? 나 어제 이 카메라 워킹을 어제 만들어 놓고 오늘 한번 꼭 써야지 생각했었어요. 자, 보세요. 미스 반 데어 로에가 말한 유니버셜 스페이스라는 것도 이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거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 드로잉을 보니까 단박에 읽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 데스틸 사람들이 왜 자기 작품을 컴포지션이라고 부르는지도 그 순간에 딱 알게 됐어요. 이 사람이 만든 건 위자가 아니에요. 이 무한한 공간 속에 선과 면을 주었는데 배터리가 다 됐네요. 배터리 다 된 김에 잠깐 한 2분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몇 명이나 보고 있나 한번 봐야지. 아까보다 몇 명 줄었잖아. 15명. 아니, 제가 이렇게 피를 토하는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걸 보다가 한 명이 나가다니. 와, 진짜 믿을 수가 없다. 와, 믿을 수가 없어요. 난 내가 학교 다닐 때 이런 얘기 해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거든요. 아, 그래요. 배가 고프기도 해요. 지금 뭐 좀 제가 학교 다닐 때 이런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데스틸 가우디 이 얘기를 알고 학교 다니면서 서양 건축사를 배우고 설계를 배우는 아이들이랑 이야기를 모르고 선생님이 에휴 건축 뭐 있어 먹고 살기 힘든데 야 너희들 학교 졸업하고 나면 다 실업자야 이렇게 진짜 이렇게 얘기하는 선생님이 있거든요. 너희 여기 학교에서 뭐 이런 거 배웠자 현실 세계에 나가갖고 그거 그렇게 짓지도 못해. 이렇게 건축을 배우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진짜 하늘과 땅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를 난 오늘 했었던 이야기도 제가 가지고 있는 평소 이야기하기 좋아하는 건축적인 테마 중에 하나인데 이 이야기를 알고 건축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한 나이와 이 이야기를 모르고 건축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 시작점 자체가 달라요. 진짜 시작점 자체가 다릅니다. 이 건축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는 지점 자체가 다르면 그 아이가 학교에서 성장할 수 있는 것은 정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왜냐하면 학교도 어떤 분위기에 따라서 학교도 약간 엉망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지금 학교에서 여기 있는 학생들 상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학교에서 만나시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평생 동안 만날 사람들 중에 건축에 대해서 제일 해박한 사람이 적어도 건축학적으로 이걸 학문적으로 다루는데 지금 여러분 선생님보다 더 해박한 사람을 만날 가능성은 거의 제로라고 봐야지 돼요. 내가 건축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면 그 선생님한테 물어볼 수 있거든요.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지금 데스틸, 가우디 이 사람들이 근대를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건축을 무엇이라고 생각해서 건축에 이 삶을 어떻게 담으려고 했었는지 그것 때문에 난간을 어떻게 만들고 그것 때문에 창틀을 어떻게 만들었고 그것 때문에 지붕을 어떻게 만들었고 이것 하나하나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고 건축을 배우는 친구와 그렇지 않은 건축학도와의 차이는 해가 갈수록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행운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98학번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건축을 처음으로 설계를 배우는 99년도에 이탈리아에서 공부를 막 마치고 들어온 오경근이라고 하는 그때 선생님을 만났어요. 그 선생님한테 설계를 5학기 배웠는가 봐요. 근데 건축에 대해서 얼마나 진지하든지 난 지금도 내가 아는 모든 사람 다 합쳐서 건축에 대해서 그렇게 진지한 사람 아직 못 봤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하고 있는 이런 비슷한 이야기, 물론 이 이야기를 다 그 선생님이 해준 건 아니지만 적어도 베를린 체어 참 재미있게 생겼네요. 네, 재미있는 의자들 이런 여러 가지 관심사들을 가지고 뭐 조형예술 분야를 살펴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조이첸님은 건축가는 아니시라 했죠. 가구도 재미있고 조경도 재미있고 참 재미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 아까 하던 이야기 마저 더 할게요. 뭐야? 엄마! 네, 아이고. 네, 제가 소리를 끄고 했네요. 지금은 이제 들리죠? 아, 네, 들리죠? 죄송합니다. 버튼을 잘못 눌렀어요. 마이크를 그냥 꺼버렸네요. 이 사람들이 소리가 안 나올 때는 반응이 있네요. 소리가 안 나올 때는 반응이 있고 소리가 잘 나올 때는 아무 반응이 없으셔요. 약간 서운한 느낌이 드는데요. 여튼 여기 우리가 살펴봤었던 이 동영상을 통해서 본 오? 소리가 안 들리신다고요? 저는 잘 들리는데? 다른 분들은 들리시죠? 다른 분들은 들리시지요? 네, 잘 들립니다. 그러니까 이 그 시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침묵이 소리보다 더 더 큰 소리를 낸다는 말도 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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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자 이제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확실히 저는 어디에 가서 강의를 하면 확실히 이 맥락을 잃으면 힘든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어느 학교 강의 갔었더라? 건국대학교 대학원에 강의를 한번 갔었는데요. 이 중에 건국대 대학원 그때 제 강의 들은 친구는 없겠죠? 건국대 대학원에 강의를 갔었는데 하태석 소장님이 저를 불렀는데 그날 바쁜 일이 있어서 어디 가야 된다고 미안하다고 오늘 여기서 강의 잘하고 끝낼 수 있죠? 그래서 내가 걱정 마세요. 가셔요. 이렇게 하고 보냈거든요. 그날 제가 기억이 틀리지 않으면 그 학교에서 4시간 동안 강의했어요. 한 번도 안 쉬고. 4시간. 아우, 요즘에 오프라인 강의가 없어서 얼마나 심심한지. 네, 여튼 이거는 일단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헤리트 리트펠트의 건축물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리트펠트가 있죠. 이 건물 실제로 가서 보면 이게 오트렉인가? 오트렉이 맞을 거예요. 실제로 가서 보면 깜짝 놀라요. 굉장히 작아요. 굉장히 작아요. 건물이. 굉장히 작고 실제로 이 근대 건축을 하는 사람들은 이전에 근대 건축 이전에 건축물들이 실내 공간이 되게 층고가 높은 편이었거든요. 뭐 층고가 높으면 여러 면에서 불합리한 것도 있어요. 냉난방도 힘들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근대 건축가들은 거의 대부분이 층고를 최소 높이로 합니다. 그래서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의 건축물도 그러고요. 그 미국의 그 쉰들러라고 하는 건축가도 그렇고 이 근대 건축을 하는 사람들 건축물 이 손 높이면 천장이 손에 닿을 만한 높이로 건축물 만들어요. 이전에 있었던 어떤 고전적인 비례를 가지고 있는 건축물에 비하면 너무 작아요. 여기 갔는데 이 집이 이렇게 작은 줄 몰랐어요. 아까 안에서도 말했지만 이 건축물이라는 것이 3차원 공간 안에 열려있고 싶지만 건축은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찬바람을 막아야지 되고 뜨거운 바람도 들어오지 않아야지 되고 파리 모기 들어오지 않아야 하잖아요. 어차피 그 안에 내부 공간은 입방체를 이룰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입방체를 이루고 있는 두 개의 면, 원래 하나의 공간은 바닥과 벽, 천장으로 이루어지거든요. 이 바닥, 벽, 천장이 아까 이 바닥, 벽, 천장이 아까 보던 그 적청 의자가 아마 이 데스틸이라고 하는 것이 만드는 공간의 구조를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걸로 먼저 시작한 거예요. 바닥과 벽, 천장이 이렇게 만나면 떡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안 만나고 이렇게 나가면 떡이 안 되죠. 여기 보세요. 안에 덩어리로는 분명히 볼륨, 하나의 닫혀진 덩어리를 이루고 있지만 바깥에서 보면 이 벽과 이 지붕과 이 벽이 전혀 한 곳에서 만나고 있지 않습니다. 아까 그 의자에서 보인 것처럼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여기를 확대해 볼게요. 제가 이 부분을 한번 확대해 보겠습니다. 이 창문을 한번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창문 이 창문을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어떻게 되느냐면 벽은 여기까지 왔어요. 바닥은 그것보다 더 많이 나갔고 지금 이쪽 오른쪽에 있는 이 베란다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베란다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보기에 자긴 내부에 있고 바깥을 보고 있는데 벽은 쫙 빠져나갔어요. 그죠? 벽은 쫙 빠져나갔죠? 바닥은 그보다 좀 덜 나갔어요. 지붕은 그거보다 더 나갔습니다. 이 사람이 느끼기에 유리면은 적어도 조형적으로는 없는 거라고 보셔야지 돼요. 조형적으로 유리는 덩어리감이 없으니까요. 투명하죠. 조형적으로 이 사람이 보기에는 이 안의 공간은 바닥, 벽, 천정으로 하나의 공간을 이루고 있는데 바닥과 벽, 천장이 하나도 한 선에서 만나고 있지 않아요. 계속 통과하고 있죠. 바닥보다 벽이 더 나갔고 벽보다 지붕은 더 빠져나가 있고 그 지붕은 두터운 기둥이 받치고 있으면 육중한 느낌이 들 텐데 그게 아니라 그 지붕 옆을 통과하는 노란색 철제, 철골에 옆으로 붙어 있잖아요. 밑에서 받치는 게 아니라 이 철제 기둥이 이 지붕의 덩어리를 힘을, 하중을 받치고 있다는 어떠한 시각적인 근거도 남아있지 않죠. 우트렉이라는 동네에 있는 이 그림 여기 보고 얘기하는 게 더 좋을 걸 그랬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아시겠죠? 이 위에 있는 이 지붕면은 실은 건축가들은 아실 거예요. 이렇게 만드는 게 쉬운 것 같아도 전혀 쉽지 않거든요. 전혀 쉽지 않아요. 지금 보이고 있는 이 장면은 상당한 무리를 갖고 그리고 실은 우리나라 같은 네덜란드도 우리나라 못지않게 추울 것 같은데 여기에 하자가 날 겁니다. 왠지 아셔요? 이 실내는 바깥에보다는 온도가 훨씬 따뜻하고 여기 외부는 실내보다는 훨씬 더 춥거든요. 그러면 열교라는 게 생깁니다. 여기서 오는 한기가 이 벽이 만약에 한 부재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면 이 벽을 타고 구조체를 타고 쭉 들어와요. 그러면 이 창문 앞에 있는 이 벽이 되게 차가워져요. 열이 전달되어서. 그러면 차가우면 상대 습도가 떨어지잖아요. 거기 곰팡이 뜨는 거예요. 왜냐면 거기가 차가우니까 이 방 안에 있는 습도가 그쪽에 가면 상대 습도가 낮은 그 벽면에 다 맺히게 되고 그분의 열교가 생깁니다. 그래서 가장 쉬운 방법은 안에서 시작한 부재가 바깥까지 연결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쉬워 보이는 이런 장면은 실은 건축가로서는 한 개가 다 해결해야지 되는 문제들입니다. 그래도 적어도 그게 해결된다면 시각적으로는 어떤 효과를 갖게 되냐면요. 내부에서 시작된 벽체가 멈추지 않고 바깥에까지 나갔으니까 내가 지금 있는 이 공간의 한계를 느낄 수가 없어요. 내부에서 시작한 벽이 바깥에까지 나가버렸으니까요. 어디까지가 내부지? 이걸 알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한옥도 그런데요. 지붕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청마루는 그거보다 안쪽으로 되어 있죠. 안쪽. 반면으로 보면 지붕은 이렇게 되어 있고 대청마루는 여기까지 있겠죠. 물론 당연히 이건 기술적인 건축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빗물이 여기서 떨어지는데 이게 여기까지 나오면 다 썩을 거 아니겠어요. 나무가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죠. 하지만 이 사람이 여기 앉았을 때 보면 이 지붕이 비를 가려주는 여기까지가 내부 공간인가 아니면 신발을 벗지 않고 갈 수 있는 이 대청마루까지가 내부 공간인가 그 공간의 경계라는 것은 아주 희미해져 있어요. 고전에서는 피해야지 되는 공간 개념이죠. 왜냐하면 경계가 희미하다는 것은 애매함을 이야기하고 애매하다는 것은 명확하지 않음. 그러니까 고전에서 따르고자 하는 이 claridad, 명쾌함이라는 입장에 벗어나거든요. 자,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제 한번 정리하면서 끝내보죠. 내부 공간의 벽면은 닫혀지면 그곳이 하나의 방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2시간이 되었네요. 확실히 헤리트 리트펠트라는 사람은 건축가라기보다는 가구 디자이너예요. 건물이 실은 건축가가 이렇게 건물이 막 변형되고 이런 것은 건축가는 이런 걸 배우지를 않거든요. 근데 가구하는 사람들은 막 문짝도 열리고 막 열리고 닫히는 것에 굉장히 익숙하잖아요. 이 왼쪽에 보이는 이 전등 보이시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전등. 옛날에 내리쬐던 그 위대한 빛이 아니라 빛 자체도 분해된다는 거예요. There's no frame between the two windows in the corner, thus the space is more open and more light can enter. 열려지면 이 공간의 모퉁이는 없어지죠. The chair by the window is known as the 윈도우 앞에 있는 그 체어, 윈도우 앞에 있는 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의자를 구성하고 있는 어떠한 두 부재도 서로 떡이 되어 있어 만나지 않아요. 확장될 수 있는 하나의 자기의 성품격을 다 유지하면서 만나고 있습니다. 편할까요? 전혀 안 편하겠죠. Berlin Chair, one of Rietveld's masterpieces. It was a framed photo. This is Schroeder's. 자, 이렇게 하면 지금 벌써 오늘 2시간을 한 셈이거든요. 제가 웬간하면 2시간을 안 넘기려고 그럽니다. 아주 간단하게 하나만 더 살펴볼게요. 더 살펴봐도 되겠죠? 싫다면은 보지 않을게요. 지금 우리가 리트펠트의 슈뢰더 하우스 살펴봤죠. 리트펠트의 슈뢰더 하우스를 살펴봤습니다. 데스틸 신조형주의라고 하는 그 개념을 갖고 지어진 초기작으로는 슈뢰더 하우스가 단연 눈에 들어와요. 슈뢰더 하우스가 굉장히 젊은 날에 이 집을 지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실은 슈뢰더가 아니죠. 헤리트 리트펠트가. 리트펠트가 그 이후로도 한참을 더 살았어요. 근데 이 건물 말고 이 건물을 넘어서는 작업은 적어도 건축학적으로 보자면 이 건물을 넘어서는 작업은 없었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헤리트 리트펠트가 이후에 굉장히 큰 건물도 짓고 했었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평범한 이 슈뢰더 하우스는 저처럼 어디 잘 부딪히는 사람은 멍이 가실 날이 없을 것 같네요. 네, 저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새로운 시대의 생활, 새로운 시대의 삶이라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기 원했었던 어떤 의미에서 하나의 실험이라고 봐야지. 이걸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실은 르꼬르비제의 사보이 주택 물 샌다더라. 슈뢰더 주택은 물을 안 새겠어요. 100% 셀걸요. 열교 때문에 곰팡이 들고. 이건 지금 유네스코에서 관리하니까 집이 살아있지, 아니었으면은 지금 부셨어도 100번은 부셨을 겁니다. 집주인이 화나서요. 근데 르꼬르비제의 사보이 그리고 슈뢰더 하우스는 편리함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새로운 시대의 삶 자체를 3차원으로, 건축물로, 이 중력이라는 걸 가지고 있는 이 한계 안에서 이렇게 풀어내긴 쉽지 않거든요. 이건 하나의 작품이죠. 이걸 당연히 물 새고, 당연히 곰팡이 쓸 겁니다. 근데, 사보이 주택 물 샌다면서요? 사보이 주택 춥다면서요?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은 그 비판의 지점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편리하자고 지은 건물들이 아니에요. 자, 제가 마무리를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면 기승전까지가 헤리트 리트펠트의 이야기를 했다면 결은 미스 반 데어 로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봐요. 미스 반 데어 로의 바르셀로나 파빌리온, 미스 반 데어 로에도 최고의 작품 뽑자면 누구든지 바르셀로나 파빌리온 뽑을 겁니다. 근데 제가 건축 공부 어디서 했는지 아시죠? 전 바르셀로나에서 건축을 공부했어요. 바르셀로나에서 건축을 공부했기 때문에, 그리고 근대 건축을 공부했기 때문에 실은 바르셀로나 파빌리온을 저만큼 많이 가본 사람은 아마 한국 건축가 중에는 별로 없을 겁니다. 바르셀로나 파빌리온이라는 건물에서 내가 그걸 도면으로 그려봤을 때 풀리지 않는 부분이 딱 한 군데 있었어요. 풀리지 않는 부분이 딱 한 군데 있었어요. 다른 부분은 어떻게든 그림을 그려보면 제가 다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어떤 그림이냐면 지금 방금 슈뢰더 하우스에서 살펴봤었던 헤리트 리트펠트가 보여줬었던 이 신조형주의의 개념으로 봤을 때 다 그릴 수 있어요. 그 개념이라는 것은 이 바닥벽 천장이 서로 어긋나고 그 중에 하나의 부재에 더 캐릭터 있는 재료를 사용하고, 뭐 아시잖아요. 미스 반 데어 로에 여기 안에 그 검은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그 거대한 벽면, 그리고 바닥에 있는 카페트, 하나하나의 질감,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다른 것들의 조합으로 그 공간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바닥이랑 벽이 떡이 되어 있지가 않아요. 다 하나하나 캐릭터가 살아있는, 이 공중에 떠있는 하나의 면처럼 보입니다. 하나의 캐릭터가 다 살아있는 면처럼 보여요. 이 3차원 공간에 공중에 붕 떠다니고 있는 이 면은 어떻게 어떤 데에서 제일 강력하게 이 공간의 위계를 잡고 있느냐면, 거대하게 펼쳐져 있는 지붕면, 완전 수평면이죠. 거대하게 펼쳐져 있는 완전 수평면과 거대하게 펼쳐져 있는 이 기단, 완전 수평이죠. 이 거대하게 펼쳐져 있는 이 기단 위에 완전 수평면과 완전 수평, 사실상 이 지구상의 완전 수평을 이루고 있는 건축물이라는 건 근대 이전에는 없습니다. 다음에 이 얘기도 조금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평면이라는 것은 그래서 중요한 개념이에요. 자, 이 거대한 면 위에 지붕면이 제일 거대한 오브제죠. 돌아다니고 있어요. 여기에 고정되어 있다는 어떠한 흔적도 없습니다. 이게 그냥, 왜냐면 기둥이라는 것이 있지만 기둥이 어떤 모양으로 생겼는지 우리 지난 시간 라이브로 살펴봤죠? 이것이 가지고 있는 긴장감이 중요할 뿐이에요. 그래서 미스 반 데어 로의 건축은 어디서 끝나냐면 이 수평면이 높이가 어디까지 내려올까? 여기 어디를 얼만큼 삐져나올까? 이 두 개의 면이 가지고 있는 이 긴장감 있죠? 지금 제가 이렇게 손을 이렇게 움직이고 있을 때 이 안에 자기장 같은 게 있는 거예요. 딱! 완벽한 그 장면에서 이 건축물은 끝이 나는 거죠. 그러자면 이 지붕면은 지난번 파울로 맨지스 때 이야기했듯이 어디에도 지시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면 안 돼요.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피하려고 무지하게 노력했습니다. 이 기단으로 가다가 끝나는 부분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실 거예요. 많은 분들 건축가들은 다 아시겠죠? 한번 그림으로 그려볼까요? 요렇게 돌아와 있고, 거기 지붕이 이런 식으로 덮여져 있고, 이쪽에, 이쪽에, 요렇게 뒤쪽에 서점 같은 시설이 뒤로 숨겨져 있고, 요렇게 돌아오는데, 그 중에서 이쪽 면과, 미스 반 데어 로의 바르셀로나 파빌리온은 누구든지 다 그리죠. 건축과 다니고 이거 못 그리면은 이건 진짜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수조가 있죠. 이 수조가 어떤 효과를 내냐면, 자, 제가 투시도로 그려볼게요. 이쪽에서 이 사람이 이쪽 면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 여기 돌아가는 이 벽면이 아주 캐릭터가 강한 벽이에요. 안에서 시작한 벽이 바깥으로 나갔다가 다시 안으로 들어옵니다. 양쪽 면의 길이가 다르죠? 그런데 지붕은 여기까지만 지붕이 덮여져 있어요. 유리면은 여기 있지만 뭐 유리면은 중요한 건 아니라고 볼 겁니다. 유리면은 시각적으로는 그렇게 잘 드러나는 건 아니니까요. 하려던 얘기는 여기는 기단이에요. 바닥 위에 이 벽이 얹혀진 것처럼 보였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한 번에 해결해야 되냐면 얹혀진 건 아니에요. 이게 3차원 공간 안에서 서로 얽혀져 있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여기 있는 수조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있는 수조에 사람이 이렇게 서서 보면 여기 있는 이 모퉁이선 있죠? 모퉁이선이 수조에 반사돼서 이렇게 보여요. 이 수조에, 아니, 이 돌아가는 이 벽면의 선이 끝까지 반사돼서 이 선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럼 여기에 서 있는 사람이 그 밑을 내려다보면 바닥에 이 부분, 지금 제가 그림으로 그릴 때 바람에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아셔요? 노란 부분에 하늘이 보입니다. 여기도 하늘이고 여기도 하늘이에요. 이건 바닥에 이 기단에 와서 기단에 걸쳐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 적어도 여기 오면 시각적으로는 그 기단을 뚫고 밑으로 들어갔어요. 그죠? 반사되어 있어서 기단을 뚫고 밑으로 들어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단 위에 벽이 놓인 게 아니라 기단 위에 벽이 놓였다가 이렇게 얽혀져 있는 영상이에요. 적어도 시각적으로는. 자, 근데 헤리트 리트펠트와 달리 미스 반 데어 로에는 훨씬 더 건축적인 고민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끝냈으면 제일 쉽게 끝났을 거예요. 제일 쉽게. 그런데 그러면 이건 하나의 집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상하 좌우로 다 열렸는데 사람이 여기 있다고 셈치면, 사람이 여기 바깥에 섰다 치면, 바깥에서 집 안에 구석구석이 다 보이는데 이게 프라이버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집으로서의 가능성, 집으로서의 기능이라는 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스 반 데어 로에는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야, 네가 만든 건 그냥 정자 같은 거지. 이게 집으로서의 가능성이 뭐가 있어? 물론 이건 파빌리온이니까 정자가 맞습니다. 하지만 미스 반 데어 로의 커리어 중에서는 이건 하나의 집을 투겐하트 주택처럼 하나의 주택이 될 수 있는 유형의 무엇이거든요. 그럼 바깥에서 보이는 이 시선을 차단할 무언가가 필요했어요. 그리고 미스 반 데어 로에는 그 시선을 차단하는 무언가를 두는데 도전을 피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하나의 벽이 와서 바깥에서 오는 사람의 시선을 차단하는데요. 문제는 여기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요. 우리가 그동안 이 미스 반 데어 로에의 건축물 안에서 봤었던 모든 면이 나 데스틸의 헤리트 리트펠트가 슈뢰더 하우스에서 보여준 것처럼 서로 어긋나게 엇갈려 있어요. 어떤 것도 어떤 것에 온전히 의지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부재가 하나도 없습니다. 바닥벽 전체가 다 끊어져 있고. 그런데 유일하게 단 한 부분, 이 리트펠트가 기존에 이야기하고 있었던 그 건축 문법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한 부분이 있었으니 그게 어디냐면 바로 제가 방금 전에 말한 그 노란색 부분이에요. 밖에서 그냥 안에가 다 보이게 만들어 놨으면 그거는 필요 없었어요.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밖에서 안에가 가려지는 한 공간, 아늑한 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야지 됩니다. 그래야지 건축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신조형주의라고 하는 이런 하나의 스타일이 단순히 실험적인 양식이 아니라 건축적인 가능성이 있는 하나의 체계라는 것을 증명받을 수 있잖아요. 노란 부분을 해결하면 그것이 증명되는 것이고, 노란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건 하나의 실험작일 뿐인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닫혀져야지 돼요. 바깥에서 오는 시선을 닫아야지 돼요. 그리고 그 지붕을 받치고 있다는 느낌을 주어선 절대로 안 돼요. 그럼 거기서 끝장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지붕이 그렇게 지지되지 않은 느낌을 받으려고 그 애를 썼는데, 이 벽면이 그것을 받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면 이 기단 위에 떠다니는, 부유하고 있었던 이 지붕면이 가지고 있었던 이 긴장감, 묘한 긴장감, 이 자기장은 순식간에 눈 녹듯이 사르르 사라지는 겁니다. 아무나 한 분만 대답해 보세요. 이것만 하고 끝날 거예요. 자, 이것만 하고 끝날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지붕은 지지되지 않는 느낌을 주면서 바깥에서 내부가 보이지 않는 집, 하나의 집으로서의 프라이버시를 보장할 수 있을까요? 저 학교 다닐 때 누구도 이 얘기를 해준 사람이 없었어요. 학교 다닐 때 사실 저기에 천장 사이 공간이 떠 있으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미스 반 데어 로에, 그래도 쇼코리또님이 대답해줘서 고맙습니다. 반투명하다는 것이 우리한테는, 반투명하다는 것이 뭐가 없는 것 같. 오민준 씨가 지금 해주신 답이 제일 마음에 들어요. 반투명하다는 것이 우리가 없는 것처럼 보일 것 같지만, 실은 반투명한 유리도 상당히 뭔가 있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우리한테. 오민준 씨가 지금 해주신 답이 저는 제일 마음에 들어요. 물질이 아닌 것이 받치고 있는 느낌을 준 것. 물질이 아닌 것이 받치고 있는 느낌을 어떻게 줄 수 있죠? 그렇다면 무언가가 여기에서 분명히 나와 내부와 외부 사이를 가르고 있는데, 이건 도저히 물질 같지가 않아. 이건 도저히 무언가를 바칠 것 같지가 않아. 빛, 거울 뭐 다 좋지만, 지금 미스 반 데어 로에가 이 바르셀로나 파빌리온에서 만들어 놓은 해결책을 보시면 깜짝 놀랄 겁니다. 낮에도 밤에도, 낮에도 밤에도, 이런 노래 아셔요? 느낄 수 있는 눈과 귀가 있다네. 계속 부르게 되네. 우리의 손오공. 자, 이 노래를 따라 부를 줄 있는 분이면 저랑 비슷한 나이대의 사람들이죠. 보통 사람들은 바르셀로나 파빌리온을 보통 낮에 가서 보십니다. 저는 일부러 저녁에 가서 봤어요. 보이셔요? 내가 건축가라면, 저기에, 이보세요 김희씨, 벌써 다 지나가서 진지한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팔계 얘기만 하고 있으면 어떡해요? 자, 저녁에는 기술로 해결이 됩니다. 낮 시간에 어떻게 해결하는지 보세요. 봤어요? 저 부분을 막지 않으면 이 공간은 다 열려 있어요. 건축물로서의 기능이 없습니다. 기능이 없어요. 그냥 열려 있는 거 뭐, 유니버셜 스페이스라고 그냥 열려 있으면 그거 얼마나 쉬워요. 건축가한테. 세상에서 제일 쉽죠. 열려 있지? 봤지? 아니에요. 이의정 씨, 빛이 반사되는 기둥? 예, 아니고요. 아, 여기 평면이었구나. 평면을 한번 제가 찾아드릴게요. 딩동댕! 사이공간! 사이공간 누가 말씀하셨죠? 신우와 담배 한 대. 신우와 담배 한 대님이 말씀하신 게 맞아요. 자, 제가 여기 한번 찾아볼게요. 딩동댕 사이공간. 사이공간 건축과 다니신 분들은 이 평면 수도 없이 봤을 텐데 사이공간 있는 거 아셨어요? 왜 사이공간을 만들어놨을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바르셀로나 파빌리온 플랜. 거기가 여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데가 이 부분이에요. 내부와 외부 사이에 제법 공간이 있어요. 이게 제가 느끼기에는, 얼핏 보기에는 폭이, 자, 아예 확대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확대 한번 해보자. 자, 이 부분을 한번 확대해보자. 좀 확대해야지 이야기를 하기가 좋을 것 같아서요. 자, 아, 이건 뭐야? 이 평면에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른쪽 끝부분은 수조로 통과가 되어 있죠. 왼쪽 끝부분도 수조로 통과가 되어 있죠. 근데 내부 공간과 외부 공간에 이 타일 하나 크기 한 80cm 될 것 같습니다. 80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80이 6개 들어갔으니까 4, 8, 5, 8에 40. 한 4m에 80. 제법 큰 공간이잖아요. 여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셔요? 하늘에서 보면 천창이 뚫려 있어요. 천창이. 그런데 이 공간은 사이 공간이, 이 사이에 공간이 있다는 걸 아무도 모릅니다. 왠지 아셔요? 이 공간은 아무 곳에서도 들어가는 입구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공간 안에 전구를 가는 것을 제가 우연히 본 적이 있는데, 이 공간 안에 전구를 가르려면 사람이 사다리를 타고 천장으로 올라가서 천장에서 일로 들어와야지 돼요. 오민준 씨 건축과 다니죠? 여기 빈 공간 있는 거 아셨어요?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빈 공간.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빈 공간이 생기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무슨 일이 생기느냐면요. 대낮에 내부보다 하늘, 내부보다 하늘이 당연히 조도가 밝거든요. 그러면 이 벽에서 전등을 켜지 않아도 은은히 빛이 들어와요. 위에서 들어오는 빛이 들어오면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죠. 지난 시간 강의 들으신 분은 다 알 겁니다. 미스 반 데어 로에가 말하는 이 완전 평면은 위에서부터 햇빛이 들어오면 그 순간 바로 무너지는 공간이에요. 미스 반 데어 로에, 그리고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 이런 사람들은 천창을 쓸 수 없는 건축입니다. 이 공간에 천창이 들어오면 바로 공간의 긴장감이 확 풀어져요. 이 날 얇은 면들로 만들어지고 있는 이 공간에서 이 면들이 강조되기 위해서는 빛은 옆에서 들어와야지 돼요. 옆에서 들어와서 이 공간을 위에서 이렇게 받쳐 올려야지 이 면들이 더욱 강조되죠. 이걸 뚫고 빛이 들어오면 이 천장은 중요한 게 아니야 라고 말하는 셈이 되거든요. 천창을 통해서 빛이 들어온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천창을 통해서 빛이 들어온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천장면을 해치지 않는 옆에서 들어오는 빛. 옆에서 들어오는 빛이 필요해요, 이곳에. 옆에서 들어오는 빛 만들 수 있느냐고요? 만들 수 있죠! 천창을 통해서 들어오는 빛이 바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 공간, 그래서 이 공간에 뎁스가 필요한 겁니다. 직사광선이 바로 들어오면 위에서 들어오는 빛이에요. 그게 아니라 공간에 뎁스가 있어서 이 공간은 빛을 산란시켜서 공간을 옆으로 나오는 빛을 만들어냅니다. 옆으로 나오는 빛이 어딨냐고요? 자, 보세요. 이 부분 보세요. 이 부분. 빛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내부에서 나온 빛이 천정면을 쓰다듬고 있어요. 싹. 옆에서 스며 나오는 빛입니다. 제가 건축가로서 봤을 때, 근대 건축을 전공한 사람으로 봤을 때, 미스 반 데어 로에가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어디에서 제일 어려웠을 것 같느냐면, 당연히 모든 곳을 다 합쳐서 이 공간, 지금 제가 말하는, 제가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이 벽, 이 벽이 이 전체 공간에서 건축가로서 제일 해결하기 힘들어요. 다른 부분은 이렇게 서로 맞물릴 수 있는 걸 충분히 보여줄 수 있고, 이게 지붕을 안 받치고 있고 통과해서 밑으로, 수조를 통해서 밑으로 뚫고 들어간다는 거 보여줄 수 있고, 이 아티큘레이션이라고 하거든요. 이거 서로 어떻게 만날지를 보여주는. 그런데 지금 이 반짝이고 있는 이 벽면은, 유일하게 이 벽면은 이 바닥과 바닥에서 시작해서 이 천정에서 끝나요. 이 사이를 채우고 있다고요. 그 사이를 채우고 있는 무엇이든 힘을 바치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천장이랑 저 공간을 구성하는 벽은, 맞나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아까 그게 어디죠? 헤리트 리트펠트의 슈뢰더 하우스에서도 벽면과 천장이 안 만난 건 아니에요. 근데 벽면과 천장을 어떻게 해결했느냐? 어떻게 해결했죠? 리트펠트는 색채를 통해서 굉장히 강렬한, 바닥이나 천장과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굉장히 강렬한 무엇 한 개를 놓아서 그것이 떡이 되지 않도록 만들었잖아요. 그것처럼 미스 반 데어 로의 이 공간에서도 바닥과 천장 사이에 있는 저 세로로 가로지르는 이 벽은, 굉장히 강렬한 패턴과 색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장이랑 바닥이랑 떡을 이루지 않아요. 근데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한 공간을 이루는데 강렬한 캐릭터가 있는 것은 한 개밖에 못 쓰는 거예요. 강렬한 캐릭터가 있는 거 두 개가 이렇게 만나면 상당히 애매해져요. 그래서 이 미스 반 데어 로 바르셀로나 파빌리온을 봤을 때 우리가 느끼는 이 명쾌함은 조명요. 조명은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유리면 있죠? 이 반대면에도 유리면이 있거든요. 앞에서 보는 유리면과 뒤에서 보는 유리면이 같은 유리면인 줄 생각을 많이들 하시는데 실은 서로 다른 유리면이에요. 그 유리면 앞에, 밖에서 보는 유리면과 안에서 보는 유리면 사이가 80cm 떨어져 있어요. 이 사이에 조명이 들어가 있죠. 이창민 씨가 조명이 어디 설치되어 있는지 궁금해하셔서 그걸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이제 이 그림 보고 오늘의 이야기를 한번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하죠. 대낮에도 이 공간이 어떻겠어요? 간유리로 되어 있거든요. 위에서 천창에서 들어오는 빛이 내부에서 산란돼서 위에서 내리꽂는 빛이 아니라 은은하게 퍼지는 수평 방향으로 오는 빛. 그러니까 지금 공중에 붕 떠있는 이 천장면을 해하지 않는 빛을 그 안에 채워줍니다. 그 해하지 않는 빛이라는 것은 지금 제 마우스로 가리키고 있는 이 장면. 이 천장면을, 이거 간유리인지 모르셨어요? 간유리입니다. 간유리예요. 간유리. 이 천장면을 부드럽게 쓰다듬고 있는 이 빛. 이 빛은 측면으로 스며 나오는 빛입니다. 명쾌하기 그지없죠. 건축가로서 이 건물을 보면 이 건물의 건축가로서 해결이 나지 않는 단 한 부분이 있다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끝장이죠, 끝장. 아까 우리 헤리트 리트펠트의 그 건물에서 본 것처럼 여기에서도 그 똑같은 원리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시작된 강렬한 패턴이 내부에까지 연장돼요. 그럼 여기에서 사람이 이렇게 서서 바깥을 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서점, 지금은 서점으로 쓰고 있는데 이 서점 내부에서 보면 어디까지가 내부고 어디까지가 외부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이 유리면은 없다 셈 친다면 내부에서 시작된 이 벽체가 외부까지 무한히 연장되고 바닥벽 천장을 통해서 이 몰륨이라는 게 만들어지는데 천정면은 아무 곳에도 지지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지 않은 채 이 지붕 벽면과는 아무 관계없이 공중에 떠 있는 듯 보이고 내가 유리면으로 봤을 때는 내외부의 경계는 여기에서 갈라져 있지만 지붕으로 보자면 내외부의 경계는 여기죠. 비를 맞고 안 맞고로 보자면 내외부의 경계는 여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보는 바닥 패턴으로 내외부의 경계를 보자면 내외부의 경계는 여기입니다. 내외부의 경계를 이루고 있는 모서리선들이 하나 둘씩 융해되었다고 할까요? 하나 둘씩 흐물흐물해져 있어서 이 건물 안에서는 어디까지가 내부이고 어디까지가 외부인지를 알기가 아주 어렵게 됩니다. 그걸 건축 용어로는 뭐라고 말하냐면 내부 공간과 외부 공간의 상호관입. 말이 어렵게 들리지만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었던 그거랑 크게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디까지가 내부지? 어디까지가 외부지? 이걸 조형적으로는 적어도 그 경계를 아주 흐릿하게 만들고 있는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무한히 연장되는 공간 속에 있는 듯 보이게 만들죠. 자, 보세요. 아까 헤리트 리트펠트는 이 안에 이것들이 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색을 칠했다면 미스 반 데어 로의 건물이 훨씬 더 우아하게 보이는 것은 그것을 그 재료의 본성을 담고 있는데 재료의 본성이 여기와 여기가 전혀 다르죠. 여긴 하나의 패턴이 있는 벽을 반복해서 사용함을 통해서 어떤 패턴, 그리드를 만들고 있고 천정면은 완전히 추상화하기 위해서 이 실링은 완전히 석고를 쳐갖고 아주 추상화된 면들을 만들고 있고요. 빛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해요. 지금 이렇게 천장을 만들어 놓고 고수가 아니라 그냥 평범한 건축가들. 사이공간 진짜 충격이죠. 이창민 씨가 사이공간 진짜 충격이라고 말했는데 저도 진짜 충격받았어요. 한국에서 평면을 봤을 때 그 공간이 뭐였는지 절대 알 수 없었고 평면으로 봤을 때도 기능이 없었고 들어가는 입구도 없는 이 공간이 왜 있지? 낮 시간에 봤을 때도 잘 몰랐어요. 저녁에 가서 보니까 그리고 또 미스 반 데어 로에라고 하는 이 건축가가 투겐하트 주택에서 어떻게 하면 이 내외부 공간이 상호 관입하는 열린 공간을 만들면서도 혹은 코트야드 하우스를 만들면서 내외부 공간이 상호 관입되는 이 시각적인 열림을 가지면서도 이게 하나의 주택으로 기능하기 위한 적당한 프라이버시를 만들 수 있을까를 늘 고민하거든요. 그런 맥락 속에서 확인해 본 바르셀로나 파빌리온은 이 신조형주의라고 하는 하나의 건축 문법, 언어가 또 다른 단계의 완성을 이룬 거예요. 리트펠트의 건축물을 이 건물과 1대1로 비교하긴 좀 그렇습니다. 리트펠트의 건축물도 매우 상징적이고 매우 좋은 건축. 상징성이라는 면에서 그리고 시대도 이거보다 앞서요. 어떻게 보면 미스 반 데어 로에가 그 건축물에 영향을 받았다고도 할 수 있겠죠. 물론 미스 반 데어 로에가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나 이런 사람들의 영향을 받은 것은 이미 알려져 있는 사실이고요. 데스틸 운동도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겠죠. 당연히. 근데 건축은 그냥 발명이 아니에요. 내가 먼저 했지롱.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공간의 질이 있잖아요. 우와. 와우. 이거 진짜 와우 컷 아니에요? 와우? 저는 미스의 건축 언어가 더 훨씬 뛰어난 것 같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가우디 같은 사람, 어떻게 보면 헤리트 리트펠트 같은 사람의 건축이 없었다면 미스 반 데어 로에는 이런 건축을 할 수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늘 역사는 그 시점에 파악을 해야지 되는 건데, 리트펠트의 건축도 저는 그 시대 동시대성으로 파악해보자면 저는 지극히 훌륭한 건축이라고 생각합니다. 전혀 흠잡을 데 없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자, 오늘 하려는 얘기는 다 했고요. 사진 몇 장 보여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보세요. 벽과 바닥과 천장이 각기 재료가 다른데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이 벽은 특별한 캐릭터를 부여하지 않으면 위에 걸 받치는 것처럼 보일 거거든요. 천장과 바닥을 완전히 추상화시켜서 중력감이라고는 전혀 없이 만드니까 이 가운데 있는 벽이 사실상 그 사이에 끼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성격을 갖고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네. 그죠? 살아있어요. 내부를 볼까요? 내부에 있는 이 벽이, 끼어있는 벽들 보세요. 굉장히 캐릭터가 강한 재료들이에요. 그래서 학교 가서 학생들 프로젝트를 보다 보면 미스 반 데어 로에 그리고 헤리트 리트펠트 이런 평면을 보고 자기가 무언가를 평면을 짜오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끼어있는 그 벽의 캐릭터가 굉장히 강렬해야 된다는 것은 파악하지 못한 경우가 아주 많아요. 만약에 이 미스 반 데어 로에랑 똑같은 평면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 옆에 이 벽면은 재료가 뭐야? 했는데 그냥 벽지발은 지붕이나 바닥이나 똑같은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그냥 정말 평범한 하나의 벽이 그 자리에 들어선다면 이 평면의 구조는 무너지는 겁니다. 이 평면의 구조는 재료와 캐릭터, 그 벽의 캐릭터, 그리고 그 안에 들어오는 평면, 그러니까 수평으로 들어오는 빛, 이 모든 것이 다 합쳐서 이렇게 얽히지 않으면 무너지는 계획 아니에요. 그중 하나를 어설프게 베껴오면 이 계획안을 이해한 것도 아니고 이 계획안처럼 공간이 완성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뭐라고 말씀드렸죠? 미스 반 데어 로에의 크리티컬한 드로잉은 투시도예요. 왜냐하면 그 투시도에서야만이 그 투시도, 콜라주된 투시도에서야만이 이 벽면이 가지고 있는 그 캐릭터를 강렬하게 확인할 수 있거든요. 전 학교에 설계 점수내로 평가하러 많이 다녀요. 많이 다녔어요. 최근에는 잘 불러주는 데가 없네요. 너무 가우디 선생님으로 타이틀이 달리니까 설계 수업으로는 잘 안 불러줘요. 근데 많이 다닐 때 제가 학생을 평가하는 기준이 어디 있느냐면, 이런 평면을 가지고 왔을 때 재료에 대한 고민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빛에 대한 고민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가 당연히 평가의 기준입니다. 그 어떤 하나의 건축물을 만약에 잘 레퍼런스로 삼았다면 그 공간의 평면 혹은 그 공간의 어떤 장면만 따오는 것이 아니라 공간을 이해하고 있었다면 그 재료의 성격, 캐릭터, 빛, 색채 이런 것들이 다 하나의 덩어리로 넘어올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그것에 대한 고민이 한 부분이라도 빠져 있었다면 그건 자기화되어 있지 않은 카피라고 보는 겁니다. 자기화되어 있지 않은 카피라는 것은 그게 충분히 내면화되어 있어서 다시 배 안에 한번 들어왔다가 다시 나오는 그런 건축과는 차이가 나는 것이고, 당연히 그것이 되어 있는 학생이 좋은 평가를 받습니다. 이게 좋은 평가를 받는 비결 중에 하나예요. 어마, 강의가 지금 2시간 40분, 거의 3시간 돼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3시간 돼 가고 있어서 사람들 다 나갔겠지 하고 봤는데 아직도 16명이나 남아있어요. 아까 전에 파악한 뒤로 한 명도 안 나갔어요. 그러면 오늘 강의는 그냥 3시간 됐나요? 오늘 강의는 대강 성공했다고 봐도 되나요? 자,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알람도 소용없어요. 나 알람 오늘 3번 맞췄는데, 알람 3번 맞췄는데 아무 의미 없어요. 말 많은 사람한테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자, 마무리해보죠. 마무리 멘트. 자, 마무리합시다. 제 고민이 있어요. 무슨 고민이 있냐면, 방학했다고 했잖아요. 제가 10년, 스페인 10년 건축 공부한 것을 하나로 묶은 것은 제 가우디 10강입니다. 제 가우디 10강. 그 안에 내가 공부한 모든 중요한 부분이 다 들어있어요. 저 솔직히는 이 가우디 10강을 다 들으면 서양 건축사 전체를 듣는 것만큼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한 학기 수업을 다 듣는 것만큼 효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제가 뭐. 그래서 이건 실은 굉장히 돈을 많이 받고 강의를 했었는데, 뭐 코로나 시절에 어디 가서 강의할 일도 없고, 그래서 자, 오호, 오호는 스페인 말이구나. 자, 집중하세요. 여기 아주 진지하게 들으셔야지 돼요. 뭐냐면 이건 지금 제가 필살기로 쓰는 강의라서 유튜브에 못 올려요. 왜냐면 제가 이걸로 평생 먹고 살아야지 되거든요. 근데 유튜브에 이렇게 올라 있어서 사람들이 그것을 다, 이거 이병기 선생님 유튜브에서 봤었던 건데 하고, 거기서 별로 바뀐 것이 없네? 이렇게 하면 제가 먹고 살기가 아주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만약에 여기서 강의를 한다고 그래도 이 강의를 유튜브에 파일로 남겨놓지 않을 거예요. 라이브로 그냥 뿌리고 뿌리고 그 비공개 처리. 근데 10개의 강의가 유기적으로 얽혀져 있어요. 그래서 앞에 하나만 듣고 뒤에를 하나 안 들으면, 하나 빠지면 그 뒤에 강의는 알아듣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도 온라인 되어 있는 사람이 10몇 명이나 돼요. 10몇 명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자, 설문조사 하는 거예요. 10개의 강의를 월화수목금으로 해서 2주 만에 끝내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지금처럼 월목으로 해서 하면 이게 한 달 반이 걸려요. 한 달 반이 걸려요. 월목으로 해서 10강의를 들으려고 그러면. 그래서 제가 방학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냐면 오프라인 강의를 할 때는 방학 때 제가 지금 강의하고 있는 이 사무실에 학생들을 10명 불러서 걔네들한테 한 강의에 2만원씩 받고 20만원 받고 10강의를 딱 했었어요. 그거라면 10명 불러서 20만원 받으면 200만원이잖아요. 그러면 그 방학 동안에 난 뭐 그냥 그걸로 생활비 쓰는 거였었어요. 나쁘지 않았죠. 근데 여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 중이에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 중입니다. 월화수목금으로 하는 게 좋을까? 제가 근데 월화수목금으로 시간을 같은 시간에 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근데 제가 이걸 파일을 남겨놓을 게 아니라서 아무 때나 알림 울리면 들어와서 들으세요 이렇게 하기가 좀 민망한 거 있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냥 월먹으로 할까요? 월화수목금이 낫겠어요? 네, 그러면은 저도 그냥 간단하게 월화수목금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도 그냥 한 번에 끝내버리고. 아우 너무 더워서 선풍기 좀 켜야지 되겠다. 그러면 이번 주에 당장 내일부터 시작하죠. 내일부터 시작해서 10번. 내일부터 시작이 돼서 10번인데 제가 안 되는 날짜가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할게요. 자, 나중에 서운하다고 하지 마셔요. 제가 안 되는 날짜가 있을 것 같아서 무조건 하루 전날 공지할게요. 무조건 하루 전날 공지하면 되겠죠? 하루 전날에는 무조건 공지할게요. 하루 전날에는. 근데 그 시간이 매일 8시 반, 8시 반, 8시 반, 8시 반은 안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주에 강의도 있고 그러거든요. 오프라인 강의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루 전날에는 내일은 몇 시에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할게요. 시간 되시는 분은 들어와서 보시되 시간 안 되는 분은 어쩔 수 없는 거고요. 파일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건 뭐 말씀드렸어요. 친구들, 같이 건축 공부하는 친구들 있으면 데리고 오세요. 기왕 한번 하는데 16명 듣는 것보다는 26명 듣는 게 낫지 않겠어요? 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스페인과 가우디 건축에 관한 가장 정확한 정보를 편리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